일단 뭐 지난 시간까지 이거 앞부분에 있는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수열의 극한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다 수열 문제인 거 아니죠? 다 수열을 조금 활용한 그런 문제들이니까 이 파트 풀면서 수열 파트를 좀 복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예. 수열을 그냥 뭐 내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고 대충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어차피 극한이라는 게 리미트만 붙이면 극한이기 때문에 되게 문제를 치사하게 많이 낼 수 있고 역사상 지금껏 계속 그래왔어. 그러니까 항상 모두 다른 문제를 풀게 시켜놓고 마지막에 리미트만 띡 붙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사실 이 파트가 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는 그 1학년 때 또는 이제 이럴 때 배웠던 개념들을 잘 복습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쉬운 문제야 그냥 우리가 배운 범위에서 나오지만 대부분의 고난이도는 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전에 배운 거를 잘 활용하도록 하시고 당연히 수열이 제일 이제 연계가 많이 되겠죠. 봅시다. 42번. 자, 1항이 3이라고 나와 있고 자, 뒤에 있는 그런 식을 우리 뭐라고 불러? 정화식. 자, 이웃한 항들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건데 이웃한 두 항을 곱하고 있네, 그치? 네. 자, 이웃한 두 항을 곱하고 있는 건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죠, 그쵸? 우리 네 개밖에 몰라. 빼서 숫자, 빼서 식, 나눠서 숫자, 나눠서 식밖에 몰라. 그리고 물론 뭐 몇 개 더 배우긴 씁니다. 세모 만들기라든지 가운데 있는 거 찍기라든지 뭐 둘 다 역수 취하기, 양변 로그 몇 개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게 이제 수열 다운을 지나서까지 막 잘 나오진 않아. 나는 일반적으로는 그거 네 개에서 세모 만들기 정도까지. 그 다음에 세모 만들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40번에서 우리 풀었죠. 세모 만들기 문제는 어떤 식이냐 보통 뭐 이런 식이잖아. 뭐 an 플러스 3이 뭐 4a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보통 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양변 정리해서 뭐 세모를 만들고 했잖아. 근데 이걸 갖고 우리가 일반항을 찾는 게 아니라 극한에서 보통 어떻게 하니? 양변에 그냥 리미트 취하면 끝나죠? 왜? 리미트 an이 3으로 가면 리미트 an 플러스 1도 어디로 가니까? 그래. 그것 갖고 이제 문제를 풀지. 물론 뭐 예외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또 나오면 하도록 하고요. 지금 쓴 개념은 an을 구하는 건 되게 좋거든. 근데 an이 0으로 갈 때 뭐 n분의 an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변형이 되고 또 한다. 그러니까는 an을 직접 찾아야 할 때는 이게 쓸모가 없지만 an의 극한값만 필요할 때는 요걸 갖고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걸 배웠었지. 어쨌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화식이 안 나왔을 때 무조건 뭐다? 무조건 대입자. 알겠니? 예. 물론 대입하는 목적은 뭐야? 몇 개를 대입해서 그들을 갖고 어떻게 해야 AN을 찾을까라는 그 규칙을 찾는 게 일단 목적이죠. 예. 한없이 대입하는 게 아니야. 대입하면서 그들을 갖고 뭘 해야 되나가 이제 우리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A1 곱하기 A2는 2의 1승이라고 돼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규칙 찾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무시하지 말고 숫자 다 달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2 곱하기 A3은 2의 제곱. 네 개만 써볼게. A3 곱하기 A4는 2의 3승. A4 곱하기 A5는 2의 4승. 맞나? 가만 보니까 이거 변변곱이랑 유사하네. 그치? 다 뭐 하면? 나누면 맨 앞에랑 맨 뒤에랑 남겠네. 이해되지? 요거 두 개 나누면은 2항이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또 나누면은 이제 3항도 지워지고 이런 식이잖아. 예. 맞나? 그럼 아 이거 나누면은 우리가 원하는 항만 물론 맨 앞항과 맨 뒤항만 남는다라는 거 보이나? 네. 오케이.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갑시다. 자 근데 구하라고 된 걸 딱 봤더니 이런 걸 구하라고 돼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에 있는 거 말로 표현해 볼래? A1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EN-1이라고 돼 있잖아. 네. 이거 뭐라고 할래 말로 하면? 홀수왕. 그렇지. 홀수왕들의 합. 됐나? 네. 그럼 우리는 일반항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홀수왕의 일반항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홀수왕의 일반항을 찾고 거기다 뭘 씌운 게 이거야? 시그마를 씌운 게 그거래. 됐나? 네. 자, 그다음 분자를 분모를 봤더니 분모에 누가 계셔? AN. 자, 걔는 뭐라고 부르면 되니? 짝수항들의 일반항이야. 그렇지? 네. 됐나? 우리 목적은 두 개네. 짝수항들의 일반항 찾고 홀수항들의 일반항 찾고. 아, 짝수홀수 일반항이 다른가 봐. 맞나? 네. 그리고 짝수항에는 일반 뭐냐? 시그마까지 씌워 주고 홀수항 아니 뭔 소리야? 홀수항에는 리밋 아니 시그마까지 씌워 주고 짝수항은 그대로 두고 걔네끼리 뭐 위아래 나눠 줘라 뭐 이런 말인가 보네. 됐나?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방향성을 찾은 거야. 주어져 있는 수 열을 뭘로 봐야 돼? 짝수 따로, 홀수 따로 봐야 돼. 맞나? 자, 위에 있는 거 먼저 합시다. 홀수 먼저 찾자. 1항은 나와 있네요. A1항이 얼마?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 1항이 얼마? 3. 자, 일단 A1이 3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항 다음 찾아야 되는 항은 누구? 3항이네. 그치? 그럼 3항 요거 두 개 가지고 쳐줄 수 있죠? 네. 됐나? 자, 두 개 가지고 얘가 얘 위에 올라갔다고 치면 A1분의 A3이 뭐야? 2. 2네. 그쵸? 2에 1성. 맞나? 그럼 봅시다. A1분의 A3이 2에 1성이야. 그쵸? 맞나?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가지고 하면 이제 5항 나오겠죠? 그쵸? 네. 맞나? 요거 두 개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 A3분의 A5가 얼마? 아, 이거 하나만 더 써볼까? A5 곱하기 A6은 2의 5승이고 A6 곱하기 A7은 2의 6승이면 얘네 갖고 해도 똑같네요. A5에서 A5분의 A7이 또 얼마야? 아, 3항은 1항에다 얼마 곱한 거? 5항은 3항에다 얼마 곱한 거? 홀수항끼리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네요. 맞나? 네. 그럼 일반항 바로 찾읍시다. 그러므로 땡땡땡 A EN-1은 첫째 항이 얼마고 등비가 얼마인?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 조금 어색한 사람은 지금 잘 봐. 홀수항에서 바로 만들었잖아. 예. 조금 어색한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 A1이 3, A3이 3 곱하기 2, A5가 3 곱하기 2의 제곱, A7이 3 곱하기 2의 3승에서 사실 이렇게 바로 간 거거든. 됐나? 이걸 이렇게 간 건데 좀 어색한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라. 이거 A1 아니고 B1, 이거 A3 아니고 B2, 이거 A5 아니고 B3, 이거 A7 아니고 B4, 이렇게 가. 알겠니? 네. 이거 바로 안 되는 사람은 대충 하지 말고 돌아가는 거야. 알겠나? 중간 과정이 이거 되는 사람만 노란 거 바로 나오는 거야 원래. 그럼 잘 봐. 그러면 BN은?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된 거야? 땡땡땡. BN이 3 곱하기 EN-1승이 되겠죠. 됐나? 이렇게 된 거죠 원래. 근데 BN이랑 AN을 바꾸는 거지. 보자. B1이 A1이죠? B2가 A3이지. 그치? 맞나? 요거 안 되는 사람은 이거 돌아가란 소리야. 이거 좀 되게 수열 같은 문제 푼 거다. A랑 B랑 무슨 사이인지 봅시다. 자, 우리는 A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을 거고 이거 B가 지금 N으로 돼 있는 걸 찾은 거 아니야? 맞니? 그럼 BN은 A 몇 N인지 찾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EN-1인 거를 빨리 가자는 소리야. 알겠죠? 그럼 봅시다. 1일 때 얼마? 1일 때 얼마? 3. 아이씨. 한 번으로 보는 거 아니야? 요거 두 개 맞추는 거야, 지금. 네. 1일 때 얼마? 2요. 2일 때 얼마? 3. 3일 때 얼마? 5. 무슨 수열? 4. 그 일반항을 여기 적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 들어간 게 지금 EN-1이 된 거지? 네. 됐나? 네. 이 과정을 지금 생략해서 이렇게 노란 게 나온 거야.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천천히 해라. 네. 알겠니? 자, 여튼 뭐 밑에 건 바로 찾도록 합시다. 짝수항도 봅시다. A2가 얼마? A2 먼저 찾아야겠네. 그치? A2는 요거 갖고 찾으면 되죠? 네. 그게 3이니까는 A2는 얼마?
3분의 2. 어, A, 2는 지금 3분의 2네. 그리고 지금 해봐서 알겠네. 짝수왕도 다 공비 얼마인? 당연, 아니, 짝수왕끼리 해도 공비 얼마나? 똑같죠, 그치? A, 2분의 A, 4가 2잖아. 그치? 그 다음에 A, 4분의 A, 6도 2고. 그러니까는 계속 20 곱하는 거 맞네요. 맞니? 그럼 짝수왕이랑 홀수왕은 첫째 항만 다르네. 맞죠? 그래서 땡땡땡 바로 쳐줍시다. A 2에는 3분의 2 곱하기 2의 몇 승? N-1승 찾았네. 됐나? 네.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중에 지금 2N승의 일반항 찾았고 2N-1승의 일반항 찾았으니까 여기다 뭐만 씌우면 돼? 그래, 리미트만 씌우면 되겠네. 그럼 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2의 N-1승 등비수열의 합이죠? 맞나? 등비수열의 합이지, 그치? 아, 리미트가, 스토리, 리미트가 아니죠? 시그마지, 시그마. 리미트가 아니고, 시그마지. K로 바꾸자. K가 1부터 A까지. 지금 이거 위에 있는 게 시그마 먼저 취하고 나서 리미트 하는 거잖아, 그치? 자, 시그마 먼저 합시다. 자, 등비수열의 합 공식 까먹으면 큰일 나죠, 그쵸? 네. 공비가 2니까 1-r 말고 r-1로 하자. 알겠니? 예. 그 다음에 요거 나중에 가면 조심해야 되는 건데 아니 등비 급수 구할 때 1-r분의 a지 그거 r-1 하면 된다. 네. 알겠죠? 네. 1-r로 하는 건 위에 있는 것도 바꿔주는 거잖아, 순서를. 그렇지? r-1로 바꾸면 분자는 마이너스 a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1-r분의 a라는 공식 쓸 때는 맘대로 밑에 있는 거 바꾸면 안 돼. 위에도 같이 바꿔줘야 돼. 이거 조심해라. 어쨌든 R-1 하면 1이니까 쓸 필요 없네. 네. 자, 첫째 항이 얼마? 3에 2에 잘 봐. K-1승 있으니까 여기 N-1승 쓰는 거 아니죠? 네. 여기 들어가는 거는 2의 항수승이야. 그치? 네. 항수가 몇 개? 네. 그래, 요거 조심하라고 항상 말한다. 자, 그 다음 빼기를 하면 되겠지. 됐나? 이게 지금 내가 찾는 거의 분차. 됐어? 자, 그럼 분모 밑에다 바로 갖다 씁시다. 분모는 요거지? 맞나? 예. 이거 2의 n승이고 이거 2의 n승이니까 개수분의 개수네. 예. 자, n-1이니까 요 부분만 조심합시다. 마이너스 1승 빼면 얼마야? 예. 5분의 1. 그럼 요거 뭐 곱하기 2의 n승이랑 똑같죠? 예. 어, a의 2의 n승은 3분의 1 곱하기 2의 n승과 같지? 네. 됐나? 그럼 예분의 예 하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똑같잖아? 그럼 3분의 1분의 3이니까 얼마? 9 되겠네요. 괜찮니? 네. 자, 별거 없고 얘기한 것처럼 수요일은 안 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 아 금요일이 된다. 요번 주 토요일부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시험 대비 시작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에 좀 더 꼼꼼하게 볼 거고요. 어, 이제 3주 정도 너네 그래도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한테 중요한 시기잖아. 나는 책임감 받고 공부하고 그리고 쌤은 열심히 숙제 주고 열심히 가르치고 주말에 숙제 낸 거 같은 거 확인하고 할 거니까 어느 정도 너네가 그 얼마든지 쌤이 답지랑 같이 나눠주잖아, 그쵸? 개판 치려면 얼마든지 개판 칠 수 있는 거 알지? 근데 그거 너네가 결과로서 책임지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알겠죠? 주말에 숙제 잘 안 낸 사람들은 주말에 그거 다 검사받고 관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쌤이 사비를 들여서 채점하시는 쌤을 고용했기 때문에 그 채점을 이제 딴 분이 하고 나는 이제 철저하게 너네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대충 시간 뽑기다가 갈 생각은 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갈 생각하고 그리고 고2 이과 만만치 않은 거 알잖아. 지금 해봐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수업 잘 듣고 복습 잘 하면 주말에 뭐 이상한 거 할 필요 없어. 똑같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좀 구라치면서 공부했다든지 아니면 뭐 대충 뺏겨가지고 뭐 했다 그러면은 주말에 너네
같이 우리 주말에 지난주에 살짝 봐서 알잖아. 질문 몇 개 해보면 이게 허당인지 아닌지 확 티나죠. 그치?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보내줄 거니까 열심히들 하고. 아무튼 뭐 딴 거 없고 수업 시간에 하지도 않은 거를 주말에 이상한 걸 시킨다거나 그러지도 않죠. 하던 거 똑같이 하는 거니까 잘하고. 그리고 이과 공부 잘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를 확 많이 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기초를 똑바로 잘 알고 있는가, 기본을 잘 알고 있는가, 그걸 알고 공부하니? 이게 잘하는 거지. 무슨 블랙라벨 다 풀고 1분 다 푼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이거 그냥 답지 보고 풀면 되잖아. 그게 아니고 알고 풀었는지 또 그런 거를 확인할 거니까 너네도 잘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미안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 4점짜리 갖고 우리 싸우는 건데 우리 지금은 계속 2, 3점짜리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는 신조가 기초를 단단히 가 일단 1번이야. 그거 안 되면은 4점짜리 많이 풀어도 소용없어요. 4점짜리 많이 맞으면 뭐하냐. 3점짜리 몇 개 틀리면 훅 가는 건데. 나는 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생은 4점을 많이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2, 3점을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너네가 기초를 단단히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실력이 서서히 올라가야지. 밑에 구멍나 있으면 이거 올라가도 뭐 상관없죠. 그런 공부를 앞으로도 하길 바라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조금 이제 응용하는 연습들을 할 거고 주말에는 뭐 어려운 것만 주고 그러지 않을 거야. 지금 쌤이 주는 그 센 프린트도 센이 아니라 센 라이트다. 이거 되게 프로봐서 알겠지만 고난이도 안 들어있는 거 알죠? 이거 너네가 스스로 연습할 수 있을 만한 거야. 그러니까 대충 해오고 이러면 주말에 티가 확 나. 그런 애들은 이제 학원에서 저녁까지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수요일도 이제 수요일도 이제 봐서 다음 주부터는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질 건데 수요일도 또 11시까지 또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서 남아있진 않을 거고 뭐 문제 할당 양은 시간 내에 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조절을 해줄 거지만 알고 풀었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점검을 꼭 할 거야 앞으로는. 그게 맞는 거 같고. 그래 아무튼 뭐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요거 잘 마무리 해보자고. 첫 또 이과에 와가지고 또 첫 시험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들 도암수의 활용 전까지 지금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지? 특이한 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얘기해주고. 쌤이 뭐 어떤 문제집을 낸다더라 뭐 어떤 프린트를 줬다더라 등등 그런 거 있으면 그 학교는 또 그거를 또 풀어야 되니까 빨리 얘기해주고. 그런 거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딱 치고 졸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43도 가자. 자, 일반항이 나와 있는데 AN이 이런 거 되게 잘 나오는 거 알죠? 1 플러스 R에 N 마이너스 1승인데 지금 딱 보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그 R에 N승이라고 돼 있는 거 나와 있으면 R에 N승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지? 그거 R이 얼마냐에 따라서 변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네.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그리고 그 R이 얼마냐라는 기준은 총 몇 개야? 네. 4개. 뭐야? R이 1. 1일 때? 마일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이게 마일이랑 1 사이야.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요 4개죠? 네. R이 1일 때는 1을 대입하는 거고 마일일 때도 마일을 대입하는 거고 마일과 1 사이일 때는 걔가 0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있을 때는 발산하는 거니까 위아래를 나누는 요 네 가지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고 했어. 알겠지? 그래 봅시다. 자 일단 밑에 아래 N-1승이 있으니까 요런 거 바로 통일시키고 갈게. 이해되죠? 지수가 지저분하면 간단히 한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난 거 아니지. 괜히 자 기억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네. 맞나? 그럼 아래 N승이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죠? 그러면 잘 봐. 이게 0인 게 아니라 리미트 씌우면 0된다 그 소리지. 네. 됐나?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자, 1 더하기 0분의 0이네. 그러니까 얼마? 0. 그래. 됐나? 네. 기억 뭐 별거 아닌 거죠? 네. 자, 두 번째 니은 R이 1이면 이라고 했네. 그치? 네. 자 그러면은 니은 봅시다. R이 1이면 1을 대입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신경 써야 된다. 다 1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자, 1 넣으면 일단 분모는 뭐 돼? 2분의
이게 1의 n승이니까 얘는 무조건 1인데 아 이 새끼가 볼 때리니까 되네. 마이너스 1의 m승이니까 요건 내 멋대로 1이나 마일로 쓰면 안 되죠? 네. 왜? 지수가 짝수면 1 되고 홀수면 0 되니까. 아니야, 홀수면 1 되니까. 아니 병신이네. 짝수면 1 되고 홀수면 마일 되니까. 그쵸? 네. 맞나? 이거 왔다 갔다 거리는 애인데 확인만 해봅시다. 홀수일 때는 이게 0이 되네? 네. 그러므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좀 전에 한 것처럼 홀수하면 A에 뭐라고 쓸 수 있어? EN-1승일 때는 1, 3, 5, 7 대입하면 0 된다고 했잖아. 네. 얼마? 0.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하면 A, EN이라고 할 수 있지. 자, 짝수 대입하면 2분의 2. 2니까는 요거 1이네. 됐나? 네. 그럼 요 수열은 뭐 하는 수열이 돼? 진동 0101 하는 수열이겠죠? 네. 됐나? 자,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그걸 다 더하라고 하네? 네. 그럼 잘 봐. 010101을 다 더하면 얼마 되는지 지금 좀 애매하네요. 네. 맞니? 그럼 니은 보고 대충 보고 그냥 2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네. 확인을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맞나? 네. 자, 그럼 봅시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일단 봐봐. A1부터 AEN까지를 아니 그냥 AN까지를 일단 더한 다음에 그거를 분자에 갖다 놔야 해. 맞지? 근데 지금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값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죠. 됐니? 이해됐나? 대충 느낌상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서 둘 다 안 되는지 또는 둘 다 2가 되는지 이런 거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알겠죠? 네. 볼게. N이 2K-1일 때랑 N이 2K일 때로 나눠가지고 보자. 됐나? 자, 짝수일 때 한번 해보자. 두 칸 갈 때마다 1이 하나씩 있죠? 네. 그럼 2K칸 가면 얼마큼 있겠어, 1이? K이게. 됐니? 네. 이해됐나? 10개면은 1이 5개, 0이 5개 아니야? 네. 20개면은 1이 10개, 0이 10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2K에 갔으면 그 1이 K에, 0이 K이겠죠. 그럼 뭐 싹 더하면은 1을 K번 더했으니까는 쟤는 뭐가 돼? K개가 되겠네요. 됐나? 네. 이해되지? 그러면 땡땡땡 시그마 K가 아이고 A K의 아이 좀 미지수가 꼬이네. 그냥 표현 쭉 표현할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2K까지 하면 얼마라고? K 이렇게 된 거네. 네. 맞나? 이해되니? 네. 자, 그다음 위에 거 봅시다. 0101이죠? 맞나? 그러면 얘보다 하나 덜 더한 거네. 네. 이해돼? 네. 2K까지 세면은 그게 1이 총 K이게 아니야, 그치? 근데 걔보다 하나 덜 세야 되잖아? 이해됐나? 예. 뭔 소린지 이해되죠? 이게 A1, A2, A3, A4, A2K-1, A2K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게 0, 1, 0, 1, 땡땡땡, 0, 1이잖아. 네. 맞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센 1이 총 몇 개였어? 그래, K개였어. 근데 여기까지 세면 몇 개라고? 요거 하나 빠지니까 K-1개네. 셀 수 있죠? 네. 이상한 거 아니지. 자, 그러면은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2K-1이 K-1이네. 됐나? 맞죠? 자, 그럼 이제 둘 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디귿이지? 디귿.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나? 분모는 n이니까 n을 뭘로 바꿔주면 돼? 이거 중에 아무거나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요거 먼저 합시다. 그러면은 2k-1분의 요거 다 더한 게 얼마래? 위에 있는 게 이거 하냐, 그쵸? 다 더하면 얼마? k-1, 그럼 이거 하는 순간 벌써 2분의 1이래요. 됐나? 네. 자, 그러니까 일단 홀수일 때가 2분의 1 나오니 일단 답은 틀렸지. 그럼 잘 봐. 디귿을 갖다 니은이가? 니은이죠.
니은을 정확히 푸는 거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까지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가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선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 네. 느낌 갖고 풀면 큰일 나 저런 거. 자, 그 다음에 뭐 뒤에 것도 풉시다. 리미트. 마찬가지로 K가 무한대로 갈 때 짝수면 5분의 2K분의 분자는 K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2분의 1이겠죠. 됐니? 네.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N분의 그거는 수렴한다라고 그랬으면 그건 맞지? 맞니? 이해됐나? 2분의 1로 수렴하잖아. 맞죠? 근데 2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알겠나? 요거 니은 같은 거 신경 써서 봐야 돼. 그 다음 디귿. 자, 아래 1보다 크면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 위아래를 뭘로 나누신다? 위아래를, 어, 그래. 저걸로 뭐 나눠야겠네요.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N이 아니라 N분의 A, N을 나보고 구하라고 하네. 맞나? 네. 일단 저거 정리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A, N은 위아래를 아래 n승으로 나누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에 n승 되고 r분의 1에 n승 되면서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n분의 1을 나누라는 소리죠? 그럼 내가 원하는 n분의 a에는 분모에다가 이렇게 n을 갖다 곱하는 거랑 똑같지? 맞나? 이해되니? 자, 그럼 봅시다. 이게 지금 발산하냐고 이렇게 물어본 건가? 네.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이거 봐봐. 수렴하는 수열, 발산하는 수열.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 이거 영어로 가죠? 네. 이거 숫자로 가지? 네. 이거 1이잖아. 네. 101010이네. 네. 맞니? 네. 수렴의 발산에? 발산. 발산이잖아. 네. 아까 한 거랑 이거랑 어디 갔냐? 이거랑 뭐가 달라? 그쵸? 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게 만약에 수렴하는 애였으면 여기다 곱하기 지금 n분의 1이란 거 아니야. 네. 이거 무슨 수열이니까?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이거 수렴하는 거 어디로 수렴해? 0. 그리고 이거 뭔가 어디로 수렴한다고 치면 수렴이니까 그럼 수렴인 거 아니야. 네. 됐니? 그래가지고 이게 수렴인가 발산인가 지금 본 거야. 근데 얘가 뭐 하고 있어? 발산하고 있지. 그럼 발산하는 거랑 수렴하는 거랑 곱하면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봐야 되는 거야. 물론 졸라 쉽지만. 알겠나? 예. 그럼 보자. 이게 이런 거죠. 무한대 곱하기 0 어디로 간다고? 모른다고. 뭐 한 거야 지금? 무한대랑 0 모르는 거야. 알겠어? 네. 무한대가 n의 100승이고 0이 n분의 1이면 곱하면 무한대야. 알아? 네. 그 다음에 무한대가 n이고 n제곱분의 1이면 걔는 0으로 가. 모른다니까. 알겠어? 예. 수렴하는 애랑 갖고만 말할 수 있어. 알겠니? 네. 발산하는 게 껴있으면 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모른다고 다시 해봐야 돼. 알겠니?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극한값의 성질에서. 알겠어? 예. 그 느낌 갖고 푸는 게 절대 아니야. 0으로 가는 거랑 무한대로 가는 거랑 있으면 당연히 0 되겠지. 0으로 가는 건 0이라는 수가 아니라 엄청 작다는 의미잖아. 알겠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이랑 좀 다른 거니까 대충 하면 안 돼. 알겠니? 네. 그래서 잘 봐.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진동이라며. 무슨 진동? 무한이야, 유한이야? 그래, 밑에 숫자 정해져 있죠? 이거 0으로 가고 이거 뭐 3분의 1이라 치면 뭐 3 정도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 0101인 거 아니야? 네. 그럼 잘 봐. R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 숫자나 치면 뭐 5 이렇게 잡으면 5, 0 가는 거지. 네. 근데 분모가 어디로 가? 아니 얘가 어디로 가? 0. 그럼 잘 봐. 5, 0 가는 애랑 분모가 점점 좀 커지는 애랑 곱하면 이거 어디로 가? 누구 영향력이 센 거야? 얘가 훨씬 센 거 아니야? 지금 뭐 한 거야? 발산하는 새끼랑 0으로 가는 새끼랑 곱하는 건데 0으로 가는지 발산하는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더 센 놈인지 본 거 아니야? 됐어? 네. 소리 났나 혹시? 네. 아니야? 아니. 누가 더 센 거야 지금? 네. 그래. 얘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억분의 1, 조분의 1이 되는 애고 얘는 0호라니까. 네. 알겠어? 그러니까는 얘는 처음엔 얘랑 비슷한데 뒤로 갈수록 얘한테 밀리네. 네. 됐어? 그래서 얘 어디로 가? 0. 0으로 가래.
알겠니? 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런 기억 니은 디귿 절대 약 보지 말고 극한의 개념 절대 약 보면 안 돼. 계산해가지고 답 내는 거는 쉬운 것들이야. 알겠니? 네.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0이랑 무한대랑 곱하면 0 될 것 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걸 문제 내는 거야. 다, 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알겠어? 수렴하는 거랑 수렴하는 것만 얘기할 수 있고 발산하는 게 껴있으면 해봐야 아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그 대충 그 무슨 느낌으로 풀면 큰일 나 항상. 알겠지? 그리고 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모른다야. 알겠지? 구해보면 알 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디귿은 0으로 수렴하는데 발산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지. 맞니? 네. 그래. 자,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44. 44에 나와 있는 식 3개 보면은 그런 걸 뭐라고 불러? 네. 또 부등식의 영역 알겠나? 예. 부등식의 영역 나오면 그 영역 표현 못하면 안 된다. 네. 자, 일단 x가 1부터 0까지, y가 1부터, 아, 미안. 0부터 n까지, y가 0부터 n까지, 그거 어디 말하는 거야? 14분면에 n짜리 정사각형 모양을 말하는 거죠? 네. 여기 n, n이라고 치면 요 안을 지금 말하는 거네. 네. 되죠? x는 0이 어떻게 생겼어? 그렇죠. x는 n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알겠나? 네. 그래서 그 사이야. 됐니? 예. y는 0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y는 n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가 요거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걔네로 둘러싸인 게 요거 되는 거 이해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n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n이지? 네. 그럼 여기랑 여기 지나는 거 됐나? 예. 자, y가 커. 위야 아래야? 위. 위니까 내가 원하는 n은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직선에 위랑 좀 전에 있던 녀석의 교집합이니까는 요만큼이 되겠죠. 예. 이해되나? 예. 요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나보고 찾는 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의 최대값 물어본네. 맞나? 네. 자, 그럼 잘 봐. 이 안에 있는 x가 예를 들어 n, n 같은 거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치? 얘보다 조금 작은 점 같은 거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죠? 네. 그런 점들 중에 누가 제일 뭐 크냐 작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점이 몇 개인데? 요 안에 있는 점들이 몇 개냐고. 무한 개인데 그거를 다 대입할 수 있어 없어? 네. 없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요 놈을 뭘로 놓고? K라고 놓고 푼다라는 거 부등식의 영역에서 배웠지. 네. 무슨 소리야? K가 마치 우리가 알던 Y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거에 최대값 구해라, 최소값 구해라. 우리 이런 거 익숙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얘를 한 문자로 이렇게 딱 픽픽스를 한 거다. 됐나? 네. 자, 근데 봐봐. 는 K로 놓았더니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식은 뭐야? 원의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K는 질문, 반지름이냐? 아니요. 하나 더. 루트 K가 반지름이냐? 아니요. 아니야. 뭐라고 말하면 돼? 반지름과 관련이 있는 애죠. 맞니? 네. 이해됐나?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네. K가 클수록 반지름은 커지고 K가 작을수록 반지름은 작아지네. 됐나? 예.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풀이 원리는 뭐니? 이건 원래 원은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K로 놨더니 얘가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야? 원처럼 보이는 거죠. 얘를 정리를 하면 원방 정리 못하면 죽어야죠.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예. 됐나? 그럼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인 거야? 그치, 루트 k 플러스 1인 거죠. 됐나? 예. 그럼 마치 얘는 중심이 얼마이고? 마일 콤마 0이니까는 뭐 요쯤에 대충 찍어줍시다, 이렇게.
됐니? 마이너 콤마 0이 중심인 원인데 이 XY는 원래 어디 안에 있는 애들이야? 1,4분면 중에서도 이 노란 거 안에 있는 애들이지? 네. 그러면 내가 이 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 그렸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렸다 치자고. 네. 그러면 지금 이 원에서 XY는 이 빨간 점들이 XY죠. 근데 지금 이 얘를 빨간 점으로 그렸는데 얘네가 노란 안에 다 없잖아. 예. 그럼 이 XY들은 써먹을 수 있는 애들 없는 애들? 없는 애들. 그러므로 얘를 더 키워서 이 안에 들어가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얘를 반지름을 더 키워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치자고. 네. 그러면 잘 봐. 지금 내가 원하는 XY는 이 빨간 애들 중에 안에 있는 애들만 다 내가 원할 수 있는 거죠. 됐나? 그러면은 요렇게 만드는 K값이 하나인 거 아니야. 맞지? 이해됐나? 예. 어쨌든 언제 K가 제일 크고 즉 이 노란 애랑 빨간 원이 만나든 안에 들어가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게 그렸을 때 반지름이 제일 작을 때와 반지름이 제일 클 때를 찾아라. 요런 문제네. 맞니? 네. 자, 그럼 요 원의 중심을 갖고 이제 그림을 우리가 상상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언제 반지름이 제일 작아? 얘가 점점점 커지다가 처음 만나는 순간이겠네. 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누구랑? 요. 그치? 어디가 있냐?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랑 뭐 할 때? 접할 때 원과 접선 1번. 그치? 예. 두 번째 언제 제일 크겠어? N과 N을 지날 때. 자, 이건 근데 잘 따져야 된다. 여기 지날 때인지 여기 지날 때인지 여기 지날 때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 요 길이 얼마? N 플러스 1. 요 길이 얼마? 이거 1이고 요거 N이니까는 루트 N제곱 플러스 1. 됐나? 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N 제곱이야. 알겠니? 네. 그 셋 중에 제일 긴 놈이랑 만날 때겠죠? 네. 근데 계산해보면 얘가 제일 긴 거야. 뭐 이거 눈으로 봐도 알지만. 됐나? 예. 그러면 최대 먼저 구합시다. 최대는 분모에 들어가는 애야, 그치? 그리고 최대는 여기를 이렇게 지날 때죠? 즉, 이 원의 원이 몇 콤마 몇을 지날 때? N 콤마 N을 지날 때. 됐나? 네. 근데 그때의 최대 값이란 K 아니니. 맞죠? 내가 구하는 건 K야. 알겠지? 네. 그 최대값 FN은 이거 넘기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네. 알겠나? 예. 이게 이제 여기다 N을 대입해야 되니까는 다시 쓰면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이네. n제곱 마이너스 1인 거지. 됐나? 그럼 잠깐만 나가라. 지만 구하고 끝내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접할 때 찾으면 되겠네요. 그쵸? 네. 맞나? 접할 때 어떻게 풀어? 원과 접선이 때. 이 원의 뭐부터? 중심부터 어디까지? 저 접선까지. y는 마이너스 1 되겠죠? 이 접선까지 뭐 구한 게? 거리 구한 게 뭐 나와야 돼? 반지름 나오는 거죠. 반지름 하시면 루트 k 플러스 1은 5분의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야. 맞죠? 양이야, 음이야, 몰라.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니까 우리 이렇게 써야겠지, 그치? 맞나? 약간 적어봅시다. k 플러스 1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지? 그럼 k가 내가 원하는 gn이네요. gn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쌤이 이거 왜 식 정리 안 하느냐? 5분의 이거 하면 2차분의 2차이야. 맞죠? 그럼 2차분의 2차인데 최고차항의 계수만 분표하는 거지? 분모 계수 얼마? 2분의 1분의 문자 보자. 계산하면 얼마? 2이니까 내가 계산한 답은 4. 자, 쉽시다. 5번은요? 45번은 3주차 6번이네. BN 한번 먼저 보자. BN 한번 보자. 자, 두 개가 수렴하는 값이
둘 다 수렴한대. 근데 극한 값이 같대. 근데 B 먼저 보자. A는 솔직히 더럽게 느꼈으니까. 자, B 봤더니 분자가 2차식이네, 그쵸? 분, 모는 몇 차여야 돼, 그러면? 2차 이상이어야 되죠? 네. 근데 분모가 지금 제일 클 수 있는 게 2차네, 그치? 2차보다 작으면 발산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네. 자, 그러니까는 BN의 극한 값은 뭐분의 뭐? 2A분의 8이니까는 그것과 45번에 있는 그것이 같다고 하네. 네. 맞나? 네. 그러면 그 AN만 정리해가지고 쓰는 건 뭐 할만한 거죠? 네. 자, 이건 직접 풀고 46번 봅시다. 자, 일단 루트 x랑 루트 x 플러스 1인데, 그쵸? 맞니? 예. 네. 자, 둘 다 뭐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네요. 이거 y는 x라는 식이 일단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루트 x랑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 안에 있고요. 맞나? 루트 x랑 y는 x 어디서 만나냐? 그 루트 마일. 아이고 미안, 잘못 불렀네. YX가 아니네요. 미안하다. 그러면 좀 지금 N제곱 만나는 것 같아. 맞아, 루트 마일이야. 근데 지금 그림 선생님이 잘못 그렸다. N분의 1X네. 자, N분의 1X니까는 어디 그 직선의 특징 한번 얘기해 볼까? 어디 지나? 원점 지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어떤 직선이 어느 점을 지난다라는 조건은 되게 중요한 거야. 그 와중에 아 맞다. 숫자 검사 한번 하고 갑시다. 선생님 다 아시는 거.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거 1품 어려운 문제 너네가 다 풀어와야 돼. 네. 그렇죠? 예습해야 된다. 네. 풀어준 데까지 숙제가 아니야. 풀어준 거는 당연히 집에 가서 또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풀기 전에 너네가 어려운 거 한번 경험하고 와야 돼. 알겠나? 네. 그러니까는 뭐 와가지고 그냥 듣는 거는 별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는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더 하시고 그리고 봅시다. 다시 한번. 자, 좀 전에 있던 그 직선이 y는 x가 아니라 y는 n분의 1x네, 그치? y는 n분의 1x라고 돼 있어, 그쵸? 그리고 루트 x가 이렇게 있고 루트 x 플러스 1인데 루트 x 플러스 1은 루트 x를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겠죠, 그쵸? 거기서 만나는 거를 봤더니 잘 봐. 얘를 평행이동하면 걔랑 똑같이 생겨야 되죠? 겹쳐질 수 있는 애고, 여튼 뭐 대충 오류 있게 그리면 여기서 만난다고 치네. 자, 그러면은 루트 x랑 만나는 점이 an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x 플러스 1이랑 만나는 점이 bn이라고 하네요. 됐나? 그럼 우리는 둘의 교점을 갖다가 구하면 되겠네. 맞니? 네. 자, 그런 다음에 교점을 구하고 뭐 그걸 가지고 뭐 극한 취하라고 하니까 교점 구하는 행위 자체는 지금 극한이랑 상관은 없죠. 네. 맞나? 그 교점 한번 구해봅시다. 요 식이 y는 루트 x 플러스 1. 일단 요거 두 개 가지고 구하면 되겠네. 맞나? 양면 제곱합시다. 양면 제곱하면 n 제곱 분의 1 x 제곱이 x잖아, 그쵸? 맞니? 예. x는 0이 아니지. 원점에서 만나지만 이거는 아니고 내가 구하는 건 얘잖아. 양면 x로 나눠도 괜찮죠? 네. 자, x로 나누면 x가 얼마? n제곱. n제곱 나오네, 그치? 그러므로 an이 n제곱이라는 건 금방 구해지네. 맞나? 네. 자, bn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같다고 넣으면 되겠죠? 맞니? 네. 자, 양면 제곱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x 플러스 1은 n 제곱 분의 1 x 제곱이라고 되네. 맞니? 네. 자, 그럼 정리 양변에 n 제곱 곱해가지고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x 마이너스 n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다. 맞나? 네. 이 수분 애가 우리 눈에서 돼야 안 돼? 안 돼. 그럴 땐 어떻게 푼다? 그네 공식. 자, x는 2분의 n제곱 뿔마 루트 n의 4승
플러스 4n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맞나? 네. 자, 근데 꿀맘에는 답이 두 개인데 답이 지금 몇 개야? 하나예요. 자, 왜 그런지 알지? 내가 원래 푸는 방정식은 얘와 얘와 같다고는 무리 방정식인데 양변을 뭐 했으니까? 제곱했으니까 다른 근도 생긴 거야, 두 개로. 예. 됐니?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제곱하는 순간 요 분, 무리식이 이런 어디 갔어? 이런 애까지 생긴 거 알죠? 네. 그래가지고 이근이 나온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얘를 원하는 거니까 두 근 중 양수를 원하는 거죠? 네. 루트 n사슴 플러스 4n제곱과 n제곱 중 누가 커? 그래, 뒤에 게 양이어야 돼? 음이어야 돼? 양. 양이어야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건 둘 중 양수. 됐니?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bn이라고 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걸 정리한 게 아니라 an분의 bn 하면은 보통 그 최고차항의 계수만 보잖아. 네. 맞죠? 그럼 an의 최고차수는, 아, 최고차수는 2고 bn의 최고차수도 2죠? 네. 됐나? 계수만 보면 되네? an 분의니까는 이거 최고차항의 계수는 네. 1. 그럼 요거의 계수가 답이겠네요. 자, 2분의 뭐 더하기 뭐? 1 더하기 1이니까 답은 1이겠네. 괜찮니? 네. 자, 그 다음에 17번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제니까 풀도록 합시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럼 봐봐. x의 범위를 좀 제한해줬죠? 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많이 제한한 거 아니야? 네. 별거 없는 거죠? 자, 그럼 잘 봐. 이걸로 우리는 몇 개가 나뉘어져? 얘기해봐. 말보다 크고 얘보다 작고. 뭐? 말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 또? X는 1. 또? X보다 크다. 요렇게 지금 세 개로 준 거야, 그치? 네. 그럼 지금 문제에서 빠진 건 X가 마이너스 1인 거 지금 빼준 거고, 그치? 네. 그 다음 여기에 원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도 있는데 이걸 빼준 거야, 그치? 네. 좀 많이 빼준 건 아니야, 그쵸? 그럼 정리해봅시다. 자, 일단 그 식을 봤더니 fx가 자, fx가 아니죠? fx가 되네. x의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 플러스 1분의 x 곱하기 x의 n승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있네요, 그쵸? 네. 됐나? 이게 얼마? 2분의 3. 2분의 3이 되라고 하네. 맞니? 네. 천천히 보아자. 1인 게 제일 쉽네요. 1 되면 뭐 분의 뭐? 2분의 1. 2분의 1. 됐니? 네. 그럼 잘 봐. 1을 대입했을 때는 제가, 아, 얘를 fx라 치자. 제 fx라 치면 f1은 2분의 1인 거야. 그쵸? 네. 맞나? 그러면 fx는 2분의 3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1은 답이 아닌 거지, 그치? 네. 됐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x의 n승이 어디로 가? 0.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x. 그래, 이럴 때 fx는 이거 0으로 가니까 1분의 이거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지. 아, 네. 됐나? 근데 이게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3. 그래, 2분의 3이래. 정리해보자. x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은? 요 안에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되죠? 네. 있니? 예.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답이 땡땡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지금 하나 있는 거야. 맞죠? 네. 자, 그 다음 1보다 큰 거 갑시다. 자, 1보다 크면은 위아래를 뭘로 나누면 돼? x의 n승. 그럼 누구만 남죠? x. 그래, 그래서 fx는 x네. 근데 걔가 누가 되래? 2분의 3. 2분의 3이 되래. 그럼 x에 얼마 대입하면? 2분의 3. 2분의 3은 요 범위 만족하나 봐야 되죠? 네. 되니?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답이 2분의 3이네. 그래서 x는 몇 개? 두 개. 갖고 뭐하래? 더하랬으니까는? 1. 엄마? 아, 이 마이너스죠. 미안, 미안. 더하면 1이잖아. 그쵸? 이거 2였어. 흐르 재미있어. 진짜. 그죠? 그게 뭐야? 우리 반이 그런 거 시작했어. 아니야, 이름만 알아. 나도 우리 반. 우리 반이 수업만 같이 들었어. 사원 이름 뭐야? 마이 예산해, 예산. 이거 맞다, 제가야. 키에라 아스트라이는 뭐 하나 되는 거 같아. 시작한다.
네이비디오요? 아야 자 세차 이거 빠져지는 날 빠져가지고 카톡 답장해 자 이거 다 지워지기 때문에 야 게이 뭐지? 아 나 나 한 명 또 있는 게 아오이 사라 뭐지 까먹었어 아오이 사라 치면 나오네? 어? 나오겠지? 어 다음? 근데 어떻게 되지? 시즈무라 아니야 시즈무라 어? 시즈무라 알아 단발 걔 단발 저런 되게 잘 어울리잖아 시즈무라 아이 오케이 좋아 좋아 시즈무라 시즈무라 좋아 시즈무라 아니 보진 않았는데 좋을 것 같아 걔 이름만 알아 걔 이름 아 근데 걔는 노모판이 없어 아 진짜요? 어? 아 향기 진짜 아는 척하지 마 아니 근데 원래 유명한 애들은 노모판이 없어 그래서 유출만 있지 아 걔 한 번 나왔어 그때 그 배우만 알고 있고 어? 그것도 그럴 거잖아 근데 무수정 유출작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는 좀 속상한 얘기인데 그 유명한 배우들을 보면 일단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이제 대세에서 없어지잖아? 잘 나갈 때는 무조건 유재석이거든 근데 좀 이제 안 되면 유출을 흘려 유출됐다 그러고 이제 흘린단 말이야 노홍철을 그리고 좀 안 되면 그때부터 노홍이 많이 나오더라고 참 근데 그래도 뭐 아유 아이 좀 강조 안 오는 거냐 어 그렇지 보면 연기도 잘하고 얼굴도 괜찮고 몸도 괜찮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인드라이브 그건 코블리지 그 되게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야동 자막만 만드는 애 있어 졸라 자막? 근데 그 자막 만드는 애들이 진정한 오타쿠거든 근데 걔네가 추천해주는 거 보면 있죠 아니야 아시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배우 이름을 인터넷으로 치잖아? 네. 구글 같은 데 치잖아? 그러면 그 배우의 작품을 자막으로 만들어서 막 업로드 시킨 그 블로그가 나와 그런 데 들어가서 걔네가 올린 품번을 이렇게 보면 아 좋아요 짱이다 걔네는 진짜 그거 하고 그것만 보고 사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믿어줘야 돼 한번 아 얘가 그래도 일생을 걸고 일생을 걸고 그것만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한 명 높은 사람 다방까지 일다고 해서 그거 전문을 48번 별표 예스. 굉장히 중요하고 나오기도 많이 나왔고 여기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수의 극한까지 가서도 중요해. 아주 이 유형 엄청 잘 나오는 유형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눈 감고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느껴야 된다. 이 수능 따라잡기는 예상 아니면 기출 문제거든. 근데 지금 봐봐. 47번, 48번 6개 중에 2개나 더 중요하다고 하면 그게 들어가 있죠. 그치? 맞나? 네.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요 수열의 극한이라는 파트에서 그 1이냐 마이냐 절대값 아니 x가 1이냐 절대값 x가 1보다 크냐 그거 알겠니? 네. 진짜 중요해 분해 자 밖으로 뺄게요 2x 곱하기 x의 2n승 마이너스 x라고 되어있고 gx는 2차함수네 그치? 그 2차함수 갖고 알 수 있는 거 뭐? 그 2차함수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뭐? 축방 축방이 얼마? 마일 축방이 마일이다. 됐나? 네. 마이너스 2a분의 b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저거 하나 x의 몇 승으로 돼 있어? 2n승 그럼 잘 봐. 이 식에서 네. 이 식에서 지금 요거만 본 거야. 요거를 우리 그 등비수열로 본 거잖아.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이죠, 원래. 예. x의 2n승으로 돼 있으면 공비가 x가? 아니지. 그럼 원칙적으로는 x의 제곱이 1일 때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절대값 x제곱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x제곱이 1보다 작을 때로 쪼개는 거 맞지? 네, 네. 저기 들어가는 x는 원래 공비야 알겠나? 네. 이해 되죠? 근데 요거 기억해라 그러나 이걸 정리하잖아 여기 x제곱은 1에서 x가 뭐가 나와? 1 마일 요거는 허수니까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고 요거 정리하잖아 그럼 요 네 개를 정리하면 그 정리한 범위가 뭐가 나오냐면 x가 1, x가 마일, x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가 나와. 대박인 거야. 잘 들어. 공비가 x 제곱이면 원래 이렇게 풀면 돼야 안 돼? 네.
원래는 노란 걸로 푸는 거다. 그래서 노란 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정리를 하면 뭐가 나온다고? 우리가 알던 거랑 똑같은 게 나온다고. 알겠어? 네. 알고 풀어라. 네. 그리고 한 번은 집에서 해봐. 왜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 풀면 되잖아. 그렇죠? 절대값 x제곱이 1보다 작대. 이해됐나? 네. 그럼 x제곱은 마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범위 나오고 얘는 1보다는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부등식 풀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알겠어? 네. 그럼 정리. x의 2n승이 더 잘 나오거든? 원래 2n승은 빨간 걸로 푸는 게 아니라 노란 걸로 푸는 거죠. 네. 근데 노란 걸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고? 빨간 우리가 아는 거랑 똑같은 게 나와. 그러면 정리할게. 2n승 나와도 똑같이 풀면 돼. 알겠어? 네. 단 3n 같은 거 나오면 해야 돼. 근데 안 나와. 알겠죠? 네. 2n승 나오면 똑같이 푼다. 알겠니? 예. 원칙은 요거지만 그래서 답지 같은 걸 봐도 일반적으로 이 과정이 안 써 있어. 알겠니? 혹시 서술형에서 서술하라 그러면 그냥 빨간 걸로 풀어도 무방하거든. 근데 만약에 학교쌤이 지금 내가 얘기한 걸 강조하잖아? 그러면은 노란 거 쓰고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언급만 해야 돼. 알겠지? 네. 이거 정리한 게 이건 거지 이거 바로 가는 거 아니야 원래. 알겠죠? 그럼 풀게. 어쨌든 똑같대. 알겠니? 네. 그럼 풀어봅시다. x가 1이면 1 대입하는 거죠? 뭐분의? 2분의 2분의 얼마? 네. 그래서 fx는 2분의 1. 자 마이너스 1이다. 뭐분의? 똑같지. 이거 2n이니까 1 되잖아. 2분의 네. 그 다음 주의할 거 1 대입한 거, 마 1 대입한 거 똑같지 않다. 2n에 대입한 것만 똑같지, 이런 데 대입하는 건 달라지잖아. 그치? 네. 자,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2, 요거 1이니까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쵸? 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됐나? 네. 자, fx가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실수 잘하는 파트다. 네. 1, 마 1 똑같으니까 마 1 넣어도 똑같겠네가. 그러면 안 돼. 2n승만 똑같고 다른 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는 0으로 가니까는 0, 0 가면 누구만 남아? 1보다 작을 때는 0, 0 가니까 누구 남아? 마이너스 x. 정신 차려. 자, 이렇게 될 때는 위아래 뭘로 나눠? x에 2n승. 그럼 누가 남아? 2x. 됐니?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만 가도 이거 그리는 거 진짜 잘 나온다. 함수의 극한이 뭐야? 수능에 맨날 나와. 알겠지? 수능 기출에 맨날 나와. 모의고사 맨날 나와. 이거 그리는 거 알겠니? 예. 이걸 그려주는 문제는 없어. 직접 논해보고 그리라고 한다. 그럼 그려봅시다. 자, 별건 없어. 자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로 이렇게 나눈 거야. 알겠니? 자 일단 x가 1일 때 얼마? 2분의 1이니까는 여기가 1콤마 1일 테니까 여기 이렇게 되니?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찬가지로 요점에 찍히겠죠. 됐나? 자, 그 다음에 사이에 있는 거 보자. 사이에 있는 거 마이너스 x네, 그쵸? 네. 자, 마이너스 x면은 여기서는 원래 마이너스 1. 여기서는 원래 1이겠지. 그리고, 요렇게 그려주면 되죠. 이게 마이너스 x지. 자, 바깥은 어떻게 되니? 2x. 2x니까는 원래 원점으로 이렇게 지나죠? 네. 아 이거 그리려면 여기 다시 그려야겠다. 이거 크게 그립시다. 이거 여기다 다시 그릴게. 2차 함수를 옆에다 표현하려면 좀 크게 그려야 돼. 다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x가 1, x가 마이너스 1. 자 1일 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가 지금 우리가 한 거죠? 그 다음에 요 바깥은 2x니까는 원래 1 대입하면 원래 2 나와야 되고 마 1 대입하면 마이 나와야 돼. 그쵸?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원점 지나게 그리는 거지만 가운데를 안 그리니까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됐나? 이게 fx. 됐니? 이거 그리는 거 개중요하다고.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거 이번에. 자, gx가 있는데 gx는 우리 뭐만 알고 있어? 축방이 얼마다? 그 마이너스 1이 지금 1이지. 네. 됐나? 그리고 어디로 볼록함?
위로 볼록하니까 얘는 K가 지금 Y절편이잖아? 네. K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거리는 애야. 이해돼? 네. 자, 근데 걔가 어떻게 하래? K가 X가 X 0에서 0보다 크다, 밑줄처럼. 안 만나게 해주세요는 쉬운 건데 0보다 큰 데서 안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네? 네. 됐죠? 이해됐나? 그럼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이쪽 볼 필요 없지. 그냥 얘를 기준으로 이쪽만 보는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안 만나야 되는 건 지금 이 파란 거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만 만나냐 안 만나냐를 나는 이렇게 볼 거야. 알겠나? 그럼 보자. 근데 안 만나는 값 중에 K가 제일 클 때 말하는 거죠? 네. 그럼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되겠네. 네. 그럼 천천히 보자. 이렇게 생겼다 치자. 여기가 축방이니까. 됐니? 안 만나죠? 네. 자, 위로 점점점 올라가도 잘 봐. 그럼 잘. 여기 가도 안 만나지? 네. 여기 가도 안 만나죠? 네. 여기 만나네, 그치? 네. 그럼 잘 봐. 어떨 때가 제일 클 때고 안 만날 것 같아? 여기를 딱 빵꾸 뚫린 데를 지나가야 그때가 K가 제일 크겠네. 네. 맞지? 여기서 어떻게 됐냐 지금 안 중요하죠? 뭐 이쯤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모양이 K가 제일 크겠네. 자, 요거보다 더 위로 가는 순간 무조건 만나죠, 얘랑.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GX가 어디 지날 때? 여기 5콤마 뭐야? 1콤마 2지, 그치? 1콤마 2를 지난다라고 해주면 그때 K값 나오겠네. 맞나? 네. 자, 대입만 해주시면 1 대입하면은 K 마 3이 2잖아, 그쵸? 네. K는 5겠네. 맞나? 예. 땡땡땡. K가 5가 최대겠네. 그럼 잘 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 두 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이거. 이게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그린 뒤 문제에서 만족하는 범위 찾을 때 왔다 갔다 거리기. 근데 이거 부등식의 영역에서 우리 한 거잖아. 요거 두 개 다 중요해. 알겠죠? 근데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그려야 뭐 이게 딴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나? 눈 감고 풀 수 있도록 연습해라. 48번 되게 중요하니까. 알겠니? 그대로 뺏겨서 진짜 잘 나와. 아, 진짜 안 좋아. 그 축구공. 내가 버리고. 어, 나 있는데. 어, 안 좋아. 안 좋아? 우리 되게 따가워. 뭐라 나 이거. 그 내가 2년 전에 학원 가다 죽은 거. 아, 내 자전거 옆에 고기 50 왔어. 잘했어. 고기 왕. 오늘 그치? 고기가 어 맞아 맞아. 그럼 학습도 좀 해라. 49번. 나는 고2형. 고2형? 자,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네요, 그쵸? 맞나? 네. 자, 몸짓 하나 보자. 0,0이라는 점이 있네, 그치? 맞니? 50,0, 물론 이제 50,0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 수직선이니까. 0이라는 점 하나 있고, 50이라는 점 하나 있어, 그치? 예. 자, 그 다음에 얘네 갖고 뭐 하나 보자. P1, P2의 중점을 P3. 자, 지금 여기 있는 얘가 P1, 그리고 얘가 P2야, 그치? 그럼 P1, P2의 중점은 어디겠어? 25. 어, 25겠네요, 그쵸? 됐나? 네. 자, 그리고 얘는 우리는 P3이라고 할 건데, 주의할 점은 P4는 누구누구 중점이야? P2와 P3의 중점이니까 여기 찍히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얘는 뭐 38. 그래, 얼마라고 계산되는 거고, 그치? 걔가 P4야. 맞나? 그 다음 P5는 누구누구 중점이야? P3. 그래, 자 그럼 잘 봐. 우리는 지금 이 숫자를 찾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걔가 점점점 몰리고 이 밖으로 나가진 않겠네. 그럼 네.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 되죠? 네. 그럼 볼게. 내가 찾아야 되는 점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찾는 게 포인트고, 이것도 뭐 너무 많이 나와서 뭐 문제집마다 다 실려있는 문제야. 개념을 내도 있고. 천천히 보자. 일단 P1이 누구냐면 얘야, 그렇지? 맞나?
자, 이거 어떻게 커지나 보자. 자, 첫 번째로 50이 되죠? 네. 그럼 걔는 처음에 이렇게 가네. 맞아? 변화량을 찾자. 0에서 50 되면 얼만큼 변했어? 50만. 플러스 50. 됐어? 네. 이게 됐나? 네. 자, 그 다음 P3가 봅시다.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면서 규칙 찾는 거잖아? 25라고 하지 말자. 50에 2분의 1인 거지, 그치? 됐나? 네.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얘는 이거 받고 가는 거지, 그치? 네.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요 놈은? 플러스 50 한 거에서 더해 빼? 왜요? 아, 이거 빼네. 얼마를? 50에 2분의 1. 됐어? 네. 이게 됐나? 하나 더 갑시다. 하나를 더 가네요, 그쵸? 맞나?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5 플러스 2분의 2. 봅시다. 요 놈은 이거 받고 이거 받. 잘 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온 게 이거 받고 온 거지. 맞나? 네. 아니 50 더한 거를 다 고려한 게 얘잖아 지금. 그쵸? 그럼 얘 여기서 요만큼 갈 때 나는 요거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맞나? 네. 이해됐나? 그럼 잘 봐. 요 좌표가 저 25라는 좌표가 50 마이너스 2분의 1에 50을 뺀 거에서 뭘 또 더하는 거야? 거기 다시 4분의 1에 50. 그치. 플러스 4분의 1에 50을 또 더하는 거네. 됐나? 네. 맞지? 네. 끝났네요. 이렇게 가는 게 무슨 수열의 합이야? 내가 한 거는 저 등비 수열의 합에 무한대만 붙여주면 되겠죠? 네. 물론 이거는 뒤에 배우는 등비 급수지만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세워보면서 천천히 연습해봅시다. 알겠니? 네. 보자. 그래 보자. 자, 여러분 볼게. 내가 원하는 이 A에는 공비가 얼마?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1 마이너스 R 하면 2분의 3이네. 네. 그럼 밖으로 빼면 3분의 2의 첫째 항은 50. 50.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누구의? 누구의? 등비수에 합하고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에 몇 승? N승. N승 맞나? N승. 상관은 없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그쵸, 그쵸. 그냥 N이라고 칩시다. 네. N. 됐지? 네. 맞네. 그럼 여기다 내가 뭐 할 거니까? 리미트만 씌우면 요건 어디로 가겠어? 0. 0. 그러면 정리하면 3분의 100 되겠죠. 됐니? 네. 자,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푼다? 1-r분의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 1-r 한 개에 3분의 2고 a가 50이니까 3분의 100 똑같이 나오지? 네. b. 자, 급수 이거 다 풀어오고 앞으로도 알겠니? 그 지금 보면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예습을 해오는데 미리미리 한 몇 장씩 집에서 다 풀어와, 알겠죠? 네. 그래야 또 수업이 되잖아. 아, 여기까지 푼 거야? 터지니까 풀려있겠지. 자, 급수 갖고. 자, 16페이지 한번 볼까? 정리만 하자. 급수. 자, 급수가 뭐냐? 규칙에 있는 수열의 합을 무한 대까지 더한 거야, 그치? 네. 죽을 때까지 더하는 거. 맞나? 예. 근데 죽을 때까지 더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급수는 정의를 합니다. 알겠어? 네. 급수 구하는 법 어떻게 하지? 그 부분합 구해가지고 부분합의 리미트를 지어요. 그래? 급수 구하는 거 첫 번째 누구 구한다? SN 구한다. 됐니? 그 다음 여기다 누구 씌우면 돼? 리미트 씌우면 돼. 됐나? 끝. 알겠니? 급수 구하는 법 기초인데 되게 중요해.
알겠니? 네. 그래서 너네는 앞으로 문제 풀 때 신경 써야 될 게 있어. 그 문제가 합을 필요로 하는지 일반 항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구분해야 돼. 알겠어? 합 가지고 얘기할 때는 개념이 살짝 다르거든. 지금 보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냥 리미트인지 시그마 리미트인지 잘 뭐냐 판단을 해야 돼. 알겠죠? 네. 자, 그럼 보자. 일반적으로 급수가 짱 나겠네, 그치? 네. 왜? 일반항을 구하고 합까지 구하고 거기다 리미트니까. 네. 맞죠? 그냥 당연히 급수를 더 좋아하겠지. 됐니? 네. 자, 이제 첫 번째 급수 표현 한번 하고 갑시다. 죽을 때까지 더하는 게 급수라면 밑에 쓸 수 있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하다 보면 AN이 나올 건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한다. 맞지? 네. 하나 더. 근데 이런 표현이 너무 좀 조잡스러워서 이렇게 하려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만 AN까지만 하고 N을 어디로 보내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리미트를 달려고. 이렇게 써도 되나 안 되나?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써보고 나니까는 뒤에 있는 게 뭐랑 똑같으니까 네. SN이랑 똑같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써도 되죠? 네. 그럼 SN이라는 거 우리 조금 센스 있게 뭐라고 쓸 수도 있어? A 시그마 AK라고 쓸 수도 있지, 그치? 네. 자,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AK 괜찮나? 네.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N까지 더하고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나 애초에 어디까지 더하라고 쓰는 거나 무한 그래, K가 N, K가 N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다라고 쓰는 거나 다 똑같지. 정현? 네. 됐니? 자, 시험에 누가 잘 나오셔? 얘네 둘이 제일 잘 나오지? 네. 됐나? 급수 구하세요라고 안 하고 이거 구해라, 이거 구해라 그런다. 네. 알겠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합이 필요한지 그냥 일반 항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알겠나? 네. 그 다음에 급수 어떻게 구해라고 얘기하면 SN 구해서 리미트해요라고 하면 된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개념 2에 노란색 되어 있는 거 있죠? 별표 한번 칩시다.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는데 급수를 구한다는 거는 무한대까지 더한다는 소리잖아. 자, 어떤 수열을 무한대까지 더한다는 거는 특이한 거야? 당연한 거야? 특이한 거. 몰라 특이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알겠니? 네. 뭔 소리라고? 수열을 죽을 때까지 더할 수 있는 게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라고. 네. 맞나?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 특이한 놈이 언제 되나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알 필요가 있네. 됐니? 네. 그래가지고 쌤이 이게 이제 12월 아마 말쯤에 한 얘기 같은데 다시 한번 해주고 기억 똑바로 하라고 하고 넘어갈 거야. 물론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자, 어떤 수열이 있어. 저 뒤에 있는 걸 우리는 극한이라고 그러죠, 그쵸? 네. 그걸 리미트 AN이라 그래. 리미트 SN은 뭐야? 다 더한 거. 맞지? 네. 자, 1, 2, 3, 4, 5, 6 이런 수열이 있어. 네. 저 뒤에 가면은 무한대가 되겠네? 네. 다 더하면? 무한대. 무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경향성은 두 개지만 그걸 세세하게 쪼개면 총 여섯 개죠. 네. 지금 그 여섯 개 중에 누가 되는지 한번 보는 거야. 됐나? 네. 발산 중에 첫 번째 무한대를 한번 봤는데 안 되네. 아니 저 뒤만 봐도 졸라 큰데 그걸 다 더하면 더 클 거 아니야. 그치? 네. 저 뒤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더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맞니? 자 무한 진동보자 1 마이 3 마사 이렇게 가. 더할 수 있어 없어? 네. 없어. 두 개씩 더하면은 마일 마일 이렇게 쭉 가잖아. 네. 어쨌든 이게 무한 진동하면은 없겠죠? 항상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유한 진동도 보자 0 1 0 1 0 1 돼 안 돼? 그래 1이 몇 갠데 그쵸? 졸라 많이 더하면 못 더할 거 아니야? 일단 발산하면 못 더하네. 자 수렴 한번 보자. 자 저 뒤가 3이네. 더할 수 있어 없어? 아, 못해요. 없죠. 왜? 저 뒤에 3이 졸라 많다는 소리야. 그럼 3이 엄청 많은 거랑 똑같다는 소리죠? 네. 그런 개념이잖아. 그러면 이거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 뒤에가 0.01이야. 더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씨, 수렴해도 안 되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저 뒤가 0. 즉 숫자가 막 지랄지랄지랄 되다가 얼마가 딱 나와야 돼? 0. 끝나야 더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네. 그걸 저 뒤가 얼마라고 얘기해? 0이 되면. 그럼 정리. 저 뒤가 0이면 확실하게 말해서 더해 볼 수 있어. 알겠니? 뭐라고? 더해 볼 수 있어요. 더할 수 있다. 맞아? 네. 없어. 더해 볼 수 있다고 되나 안 되나. 네. 아니 그 너네 기름 같은 것도 기름 시추하는 그런 애들이 그냥 이렇게 윙 가다가 바다를 그냥 두두두두 뚫냐?
반이잖아. 여기에 기름 또는 어떤 그 자원이 있다라는 정보가 있어야 뚫을 거 아니야. 네. 그 시험 뚫을 때 얼마 들겠어 돈이? 졸라 들 거 아니야. 맞죠? 네. 마찬가지야. 야, 무한대까지 더하는 행위는 재밌냐? 아니야. 그래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 결정하는 조건이 뭘 보는 거야? 이수열이 저 뒤에 가서 0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본다. 알겠어? 네. 왜? 0이 안 되면 무조건? 0이 안 되면 어떻게 되니까? 못 더하니까. 알겠어? 네. 근데 0이 되면 더할 수 있나 없나 모르니까 해볼 수 있다. 이해됐나? 네. 정리? 그래서 뭘 배워? 더할 수 있대. 저 뒤가 얼마나 소리? 야. 그래. 이거 개중요해. 그 다음에 저 뒤가 0이래. 더할 수 있어 없어? 몰라. 알겠니? 네. 저 뒤가 0이면 해볼 수 있는 거야. 됐니? 네. 저 뒤가 발산이야. 더해 안 더해? 저 뒤가 2로 수렴해. 더해 안 더해? 네. 안 더해. 개념 알겠니? 네. 이게 중요하고 많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등비급수는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죠? 네. 근데 언제 더할 수 있어? 등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거 대충 해오지 말자. 일반적으로 등비 수열의 극한은 1이 수렴하죠. 왜? 1의 n승도 1로 가잖아. 네. 근데 1을 다 더하는 거는 그건 수렴하지 않지. 네. 됐나? 네. 1 빠지는 거 잘 기억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똑같은데 1은 빠져라고 외우지 말고 이거는 등비 수열의 합에다가 리미트를 씌운 건데 결과를 내봤더니 비슷한 것 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1만 다르다라고 외우지 말고. 알겠나? 네.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급수라는 거는 SN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 씌우는 거라면 맞지? 네. 그럼 SN을 구하는 과정에 시그마가 들어가니까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시그마에서 배운 그 성질 더하거나 뺄 수 있다라든지 어떤 실수배를 뺄 수, 그 밖으로 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건 된다. 맞지? 네. 시그마끼리 곱하는 거 안 되는 거 알죠? 그런 거 배웠지?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이랑 시그마 AN BN 다른 거 알죠? 네. AN 곱하기 B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B1 더하기 B2 더하기 그걸 전개한 게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이잖아. 근데 시그마 AN BN은 뭐야?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그거죠?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안 되나? 자, 그 개념 자체는 뭐 우리가 다 배운 것들이니까 바로 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 요거 뭐냐 1단계 유형은 그냥 잘 나오는 내신형 문제들이니까 꼭 풀어봐라. 알겠니? 예. 자, 67 봅시다. 자, 네 직선이 있네. 그치? 맞나? 네. 자, 일단 누구 먼저 보여? X는 1. X는 1 이렇게 생겼죠? 맞니? 네. 자, 길다란 직선이고 그 다음에 또 X는? 이쪽에 N 플러스 1이라고 있네. 그 다음에 Y는 X라는 애 지나가죠? 네. 자, 내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 보니까 넓이 구하고 있으니까 좀 왜곡되게 그리자 이렇게. 됐니? 그리고 끝낼게. Y는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니까 뭐 조금 더 가파르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얘네로 둘러싸인 뭐 넓이를 SN이라고 하네. 맞니? 네. 그러면은 여기죠 그쵸? 네. 자, 이 사각형의 이름은? 사다리. 사다리 그걸 넓이 어떻게 구해?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 맞니? 네. SN 구하는 거 줄거리도 없죠? 네. 그거를 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네. 그치? 자, 구하는 거 쉬는 시간 지나고 합시다. 오라고 막혀도 못하고 내가 이제 트런지를 리포트 도시 너무 안 하겠어. 그냥 해봐야겠다. 재밌겠다. 애니게아도 가능하냐? 아니 그만해. 아니 트런지 자 괜찮아. 봅시다. 넓이 찾아야 되니까 윗변, 밑변, 높이 요거 필요하네. 그치? 맞나? 네. 자 보니까 이 점들이 필요하고 말이야. 맞죠? 점 한번 찾아봅시다. X가 1이니까 이거 5코마 뭐야? 1코마 1? 그래. 근데 우리가 찾을 건 Y 좌표 빼기 Y 좌표니까 Y만 필요하죠?
1이라고 써봅시다. 네. 자, 그 다음 요거는 1, 2, 3은 얼마? 마이너스 2네, 그치? 네. 그러니까는 요 길이 얼마? 3. 어, 이거 3인 거 금방 나왔네, 그치? 네. 요거 높이도 금방 찾네요. 요 높이 얼마? N. N이네, 요거, 그치? 괜찮나?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갑시다. N 플러스 1 대입하면 얘는? 네. 얼마?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자, 빼면 얼마? 3N 플러스 3이네. 맞니? 네. 자, 정리합시다. 자, 널리는 요거 두 개 더하면은 3N 플러스 6이야, 그쵸? 네. 그럼 SN은? 자, 2분의 1의 이 높이죠? 네. N. 그 다음에 밑변은 3N 플러스 6. 이렇게 되네. 맞나? 이르니? 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SN 분의 30이죠. 그쵸? 정리, 역수만 취합시다. SN 분의 30은 요게 분모로 오겠네. 그쵸? 맞나? 네. 요거 분모로 오니까 3 밖으로 빼자. 그러면은 3N에 N 플러스 2 분의 자, 2가 위에 올라가고 거기다가 30 달렸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맞니? 맞죠? 네. 자, 3이랑 30 약분 되니까는 정리하면 20. 맞지? 네. 네.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은 시그마 자, N이 얼마부터?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돼있지, 그치? 자, 급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쵸? N 곱하기 N 플러스 2 분의 20. 자, 지금 뒤에 있는 요식 합이니 일반항이니? 일반항. 그래, 일반항. 그럼 이걸로 갖고 나는 합을 구해서 거기다 리미트 씌우면 되는 거야. 맞니? 근데 지금 요거 봐봐. 이거 합을 구할 수 있는 식이? 아니야. 이거 뭐 어떻게 갖고 하는 거니? 그래, 이거 부분분수네. 그치? 부분분수 한번 또 바꿔봅시다.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부분분수 무조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로 바꾸라고 했죠? 자, 분자에 올라가는 게 얼마? 2. 2. 근데 얼마 있어? 20. 여기도 얼마 곱하면 된다? 20. 어, 나중에 밥에 10만 곱해주면 되겠네. 맞니? 예. 자,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전체에서 전체 빼라 그랬지? 예. 자, 얘랑 얘랑 몇 칸 차이나? 북한 그래서 얘, 얘에서 두 개, 앞에서 두 개. 얘에서 뒤에서 두 개 남는 거죠? 네. 됐나? 네. 자, 앞에서 두 개 남는 거는 1분의 1, 그리고 2분의 1이야. 네. 자, 뒤에 두 개 남는 건 n 플러스 2분의 1이랑 n 플러스 1분의 1인데, 그 마이너스 달린 거지? 네. 근데 얘네는 무한대로 씌우면 뭐가 돼요? 0.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앞에서 한 거니까 좀 빠르게 했고, 그래서 땡땡땡. 내가 원하는 답은 10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한 거지? 네. 그러면 2분의 3이니까 계산하면 15. 어, 15가 되겠네. 됐나? 네. 이상한 거 없죠. 자, 저렇게 뭐 너네 보고 그리라고 하고 널리 찾으라고 한다고 전혀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이런 거 너네에게 뭔가 다른 걸 시켰다는 거는 그 내용 자체는 간단하다라는 얘기야. 근데 사실 이렇게 부분분수 해야 되고 그려야 되고 또 넓이도 찾아야 되고 이런 거를 애들은 고난이도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거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귀찮을 뿐이죠. 자, 68에 별표 하나 치자. 자,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라고 하나. 알겠니? 네. 자, 이거 중요해서 별표 아니야. 뭐 이거 좀 개념 하나 가르치려고 별표 치라고 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자, 68번 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죠.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이 있네, 그치? 예. 그 식은 sn이냐 an이냐? an. an인 거지. 그럼 난 걔를 가지고 일단 누굴 먼저 구해야 돼? sn. 어, 합을 먼저 구해야 돼. 되니?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3의 n 플러스 1이랑 3 곱하기 3의 n 그 다음 플러스 n 플러스 1 그리고 1 이렇게 돼 있고 분자가 3의 n이라고 돼 있거든. 그치? 맞나? 예. 일반적으로 너네 이거 식 보고 뭐 할 거야? 분모 분모수 일반적으로 분모? 전개하겠죠. 그쵸? 맞나? 네. 전개하겠지. 그치? 네. 전개해봐. 몇 N 승대?
9의 n승 분의 5 이상하게 되겠지? 네. 그리고 분자가 3의 n승이죠. 네. 맞나? 그때 거기다 리미트 씌우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일반항을 갖다가 sn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를 갖고 지금 전개하면은 이게 답이 뭐 돼야 안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가르치려는 건 뭐냐면 부분분수 본 사람들은 잘한 거고 분모가 곱하고 있잖아. 변형 방법이 몇 개? 두 개. 첫 번째 얘네 뭐 하는 거? 전개하는 게 1번. 맞지? 두 번째 뭐? 부분분수. 알겠니? 식이 좀 이상하다고 이거 쫄 필요 없는 거야. 해볼 수 있잖아. 하고 우리가 안 되면 많은 거지. 그치? 얘네끼리 곱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첫 번째가 곱하는 거. 두 번째가 부분분수. 그거 알려주려고 한 거다. 부분분수가 그 위에 있는 문제처럼 그렇게 이쁘게만 나오지는 않잖아. 한번 해볼까? 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뭘로 쪼개야 돼? 3의 n승 플러스 1분의 1 빼기 3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쪼개는 거지. 됐나? 네. 그 다음 쪼개고 끝이 아니라 분자 맞출했지. 네. 요거 분자가 3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 요거 분자가 3의 n승 플러스 1. 빼면 분자만 계산하면 뭐에서 못 빼게 돼? 3의 n승 플러스 1에서 3의 n승 뺀 거지. 그치? 뭘로 묶어? 딱 요거 이상해도 알아야 된다. 작은 차수를 묶는 거야. 네네. 3에 n-1승 있으면 n-1로 묶어야 되는 거야. 알죠? 예. 3에 n승이면 여기서 얼마? 3. 여기서 얼마? 1. 얼마 곱하면 돼? 2. 어, 이게 분자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어? 3에. 그래서 얼마만 빼주면 된다? 2.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네. 맞니? 네. 아, 이게 부분분수로 되는구나. 됐니? 그 다음 봐봐. 얘랑 얘랑 몇 칸 차이? 그래 맞지? 네. 여기에 1 대입한 거랑 여기에 2 대입한 거랑 여기에 1 대입한 게 같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맨 앞에서 하나 남고 얘는 맨 뒤에서 두 개 남지. 이거를 써보지 않고 알아야 돼. 몇 앞에서 몇 개 뒤에서 몇 개 남는지. 전체에서 전체 빼라고 한 게 그런 의미야. 알겠죠? 식이 조금씩 바뀌더라도 누가 남고 누가 안 남는지 보라고. 알겠나? 그럼 내가 정리하면은 맨 앞에 있는 게 누가 남아? 4분의 1 남을 것이고 맨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승 분의 1에다가 2분의 1 곱한 게 이게 sn인 거죠. 네. 맞지? 리미트 씌우는 건 뭐 1도 아니죠? 이게 어디로 가? 아니야. 플러스 1 이렇게. 맞지? 네네. 이게 어디로 가? 야, 그래, 그러니까 답은 얼마? 이상한 거 없고 69번 자 보자. 자 1이랑 5 사이에 숫자를 몇 개 했는데 N개요. 그래서 여기 A1 A2 이렇게 표현해놨죠? 네. 그리고 여기 AN 이렇게 돼있는데 잘 들어. 이거 총 N개인가?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AN 흡수 잘 봐. 얘가 1항이냐? 이런 거 뭐 느껴야 돼. 헷갈린다고.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는 A라는 문자 안 쓸 거야. 알겠나? 네. 1을 뭐라고? 1을 뭐라고 그래? B1. 알겠니? 네. 이거는? B2. 이거는? B3. 땡땡땡. 이거? BN. BN. 이거 뭐야? 집중 안 할래? 이거 뭐래? 비에 뭐? 정신 차려. 왜 마이너일이야? 안 보여? 얘보다 하나 더 크잖아. 대충 대답하는 거 아니야. 이거 몇 개? 얘 뭐 돼? 근데 얘는 몇 개? 자 이런 문제 풀 때 분명히 얘기했다. A 여기 있으니까 헷갈리죠. 그쵸? 그러니까 치환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지? 그 다음에 선생님 이 문제 잠깐 얘기한 건 등차수열 살짝 복습하려고. 등차수열 A 사이에서 A1 빼면 뭐 나와? 3D 중요한 거 했다. 알겠니? 알고 있는 거랑 빨리 써먹는 거랑 달라. A51에서 A4 빼면 뭐 나온다고? 47D 알겠나? 어벙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살짝 하면 얘는 A 플러스 몇 D?
52. 걔를 51 빼기 1D라고 할게요. 알겠나? 네. 얘는 A 플러스 4 빼기 1D야. 그치? 네. 그럼 내가 얘에서 얘를 빼면 누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51 빼기 1에서 4 빼기 1을 한 거가 D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게 이거 두 개 뺀 거랑 똑같죠? 맞나? 네. 등차, 등비도 똑같아. 등비수열이라 치자고 A 4승 나누기 A 2승 하면 너 누구 나와? 아, R제곱 나오는 거죠? 이거 빼기 이거야. 네. 알겠어? 네. A의 40승 나누기 A 이건 등비니까 나누기야. A의 5승 하면 누구 나와? R의 35승.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돼. 이해됐나? 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잘 들어. 이거 두 개 가지고 식 세울 수 있어. 알겠니? 예. 가운데 건 모르잖아. 네. 식 세워봐. 얘에서 얘 빼면 BN 플러스 2에서 B1 빼면 몇 D? N 플러스 1. N 플러스 1D 알겠나? 네. 이것 때문에 설정한 겁니다. 됐나? 근데 이거 두 개 뺀 게 얼마니까? 4. 4는 N 플러스 1D. 됐니? 예. 문제가 나한테 D 찾으라 그러잖아? 맞니? 공차를 DN이라고 했기 때문에 땡땡땡 DN은 N 플러스 1분의 4 폴. 예. 자 근데 N은 자연수니까 1부터 쭉 대입해 볼 수 있지? 맞나? 네. 자 근데 D랑 두 개 곱하라 그러네. 그러면은 두 개 곱한 것만 써보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4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4 이게 뭐야? 부분 분수네요, 그쵸? 네. 위에 있는 거 4 아니고 이거 16인 거 알지? 예. 맞나? 정리만 한번 해봅시다. 얘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6이니까 정리하면 n 플러스 1분의 1에서 n 플러스 2분의 1 빼는 거고 위에 얼마 올라가야 돼? 16. 그럼 여기다가 16만 곱하시면 되겠죠? 네. 앞에서 몇 개? 2개. 뒤에서 몇 개? 네. 근데 뒤에 건 어디로 가? 9. 그럼 앞에 거 하나만 남으면 되겠죠? 네. 앞에서 남은 거 얼마? 네. 얘다가 16 곱하면? 8. 이렇게 되겠네. 됐니? 예. 이거 때문에 했다.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이거 때문에 한 거야. 알겠지? 네. 등차수열은 A10에서 A5 빼면 5D 남는 거. 등비수열은 A10에서 A5 나누면 아래 5승 되는 거. 그것 때문에 했어. 됐니? 네. 나중에 나오면 빨리빨리 식 세울 수 있도록 하고. 70번 보자. 자, AM의 급수가 마사에 수렴한대. 그걸로 식 두 개 세워야 되죠. 다시 AM의 급수가 마사에 수렴해. 식 두 개 세우면 어떻게 돼? 리미트 AN은요. 또? 리미트 SN은 마이너스. 이해되나? 네. 이거 두 개 해야 돼. 밑에 데이터 하면 답이죠? 됐나? 예. 자, 71번. 자 시그마 AN이 마이너스 2다 갖고 식 두 개 세우라고. 알겠니? 네. 첫 번째 뭐? 리미트 AN은 0. 그 다음에 리미트 SN은 마 2. 그게 지금 그거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AN에다 뭐 대입하라고? 아 근데 71번은 풀이 과정 때문에 한번 풀어만 볼게요. 자 이해는 되죠? 네. 자 지금 나는 리미트 AN이 0인 거 알아 그치?
그 다음에 리미트 SN은 마이너스 2인 거 알아. 물론 뭐 필요할 때 써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다시 그 문제를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 더하기 2N제곱 마이너스 3N분의 AN의 제곱 마이너스 2N제곱이라고 돼 있거든? 맞니? 네. 이거 물론 답은 마이너스 1인데 물론 답은 마이너스 1인데 알고 풀어야 된다? 네. 이거 0, 이거 0 그러면 안 돼? 네. 알겠죠? 그건 다 수렴할 때야. 이거 수렴하냐? 아니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풀어야 된다. 잘 봐. AN이 0으로 수렴하는 건 알죠? 네. 근데 N이 발산하네? 네. 맞아? 이해됐나? 그래서 얘를 상수 곱하기 N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나? 맞니? 네. 그리고 그게 얼마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고요. 0으로 가는지 무한대로 가는지 우리 모르는 거야. AN을 모르잖아. 맞지?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모르는 애야. 됐나? 네. 근데 이거 누구 때문에 몰라? 요 N 때문에. 맞지? 네. 그 다음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이거 N 때문에, 이건 N제곱이고 얘는 N제곱이고 N이야. 맞아? 네. 그럼 잘 봐. 요 놈도 N만 없어지면 수렴하는 거 맞지? 네. 그래서 마치 3N 같은 애로 봐도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네. 위아래를 뭘로 나눠? N제곱. N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됐나? 네. 그러면 얘는 n제곱분의 an 이거니까는 n분의 1 곱하기 an이죠? 네. 둘 다 0으로 가니까 이것도 없어지는 건 똑같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됐나? 그래서 얘를 상수처럼 보고 문제 푼 거야. 0, 0 그게 아니라. 알겠나? 어쨌든 답은 정리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되니? 네. 72번 일반항만 찾자. 자, 첫 번째 괄호가 1항이죠? 맞나? 네. 두 번째 괄호가 2항이지? 졸라 고마운 거다. 맨 마지막 항이 N항이지. 근데 이거 주의해. 항상 N항 아니야. 왜 N항이야? A1부터 시작해서 걔가 AN이잖아. 뒤에 있는 분자가 1의 3승부터 시작해서 N의 3승이잖아. 그러니까 M개인게 된 거야. 알겠나? 그런 거 안 나와 있으면 정확히 걔가 N-1항인지 N+1항인지 EN항인지 똑바로 찾아야 돼. 알겠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1, 3, 5, 7, 땡땡땡, 2n 플러스 1. 이거 n번째 항 아니야. 봐봐. 이거 n번째 항 아닌 거 알죠? 이거 몇 번째 항이야? n 플러스 1. 몇 번째? n 플러스 1. 왜? 저게 2n 마이너스 1이라서 일반항이에요. n번째 항이 누구야? 2n 마이너스 1. 근데 공차가 얼만데? 그러니까 그거의 다음 항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an이 3n 마이너스 4잖아. 예를 들어 an 플러스 2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n 플러스 2 대입하면 대항 못 가? 뭐 해야 돼? 6 더하는 거죠? 분차 수열이잖아. 근데 여기다 6 더해가지고 3n 플러스 2라고 써야 돼. 물론 답은 똑같지만 식 정리하는 데 내 중심을 맞추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해해야지. 아 얘는 등차 수열이네. 다음 항은 3 더하면 되네. 이게 공차니까. 이런 거 가지고 가야 돼. 알겠죠? 네. 어쨌든 뭐 됐고. 그래서 72번 이렇게 돼 있네. 일반항만 한번 구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일반항은 AN이 아니라 지금 BN이죠. 그쵸? 됐나? 이해되니? 자, BN은 AN 마이너스 분모를 뭐라고 읽을래? 시그마 K죠. 그쵸? 네. 그리고 분자는 그냥 N3승이지? 네. 그럼 잘 봐. 걔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의 역수잖아. 그치? 그럼 뒤집어 쓰면 이렇게 되겠네. 6n 3승 되면서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인 거지? 네. 근데 문제에서 그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bn은 어디로 가는 거야? 0. 그래서 요거 리미트 값이 0으로 간다는 소리죠? 예. 근데 뒤에 게 어디로 가니까? 3. 뒤에 게 어디로 가니까? 3. 3으로 가니까? 3분의 1로 가니까? 얘도? 3분의 1. 그리고 쌤이 이거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게 3분의 1이니까 이걸 3분의 1이라고 풀면 안 된댔죠 원래? 근데 그렇게 풀어도 답은 맞는 거야. 풀이 과정이 n 삼승이니까 그거 분의 n 역수잖아. 잘못 썼나? 아이 정신. 6분의 아 그쵸 반대로 썼네. 미안하다. 그러면 이 뒤집어 쓰면 되겠죠? 예.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고 3이 맞네. 6n 3 이렇게 되겠지? 답은 3이고 이제 3으로 가겠네. 됐나? 네. an 왜 3으로 가는지 똑바로 얘기할 수 있으라고 했죠. 지금 이거 무슨 수열? 뭐 하는 수열? 수렴하는 수열. 알겠어? 네. an 구하기 위해 여기다 누구 빼야 돼? 아 누구 더해야 돼? 그 플러스 6 이거랑 똑같은 거 더하는 거지 그치? 네. 이해돼?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런 거 얘가 3이니까 얘가 3이요 이딴 소리 하면은 집에 못 가. 알겠어? 네. 강조했다 분명히 원칙대로 풀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분의 6n 3승이 어디로 수렴해? 이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고 그치? 여기다 누구 더한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구? 이거랑 똑같은 거. 네. 알겠어?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분의 6n 3승 더한다고. 근데 이게 뭐 하는 수열? 수렴. 수렴하는 수열. 이게 뭐 하는 수열? 수렴. 이니까 두 개 더한 것도 뭐 한다고? 수렴. 근데 이게 어디로 가니까? 그래서 그 극한값이 3이 된 거잖아. 그치? 예. 근데 그 3이 됐을 때 요 리미트 안에 있는 거 정리해봤더니 누구만 남은 거야? an만 남은 거죠. 맞지? 이런 거 무시하지 말고 다 기억해라. 예, 물론 풀 때는 알고 있다면 이게 3이면 이게 3으로 답 내면 돼. 근데 알고 있으면서 생각해야지 그냥 모르면서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네. 분명히 틀리는 순간이 와. 그러니까 신경 써라. 별거 아닌 문제였고 어쨌든 지금 요 세 문제에서 너네한테 말해주려는 건 뭐니?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보고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어떤지는 모른다. 알겠나? 네. 그 다음에 0으로 수렴하면서 급수는 없는 거 반례 하나 있는데 알고 있나? 되게 중요한 반례였다. 아나? 네. an은 0으로 수렴하는데 sa는 없어. n분의 1. n분의 1. 증명도 해줬습니다. 개념원리 뒤적거려라 제발. 알고 있으면 반례 찾아야지, 그치? 극한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상한 거 기억 니은 니은 나왔을 때 반례 똑바로 찾으려고. 거기다가 수열을 다 대입해 볼 순 없다고. 내가 알고 있어야 범인들이 좁혀지니까는 빨리빨리 찾을 수 있지. 맞지? 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서도 어? 이런 명제는 유한진동일 땐 틀릴 수도 있네 라는 걸 알아야 유한진동을 가지고 반례를 만드는 거야. 맞죠? 아무 수열이나 다 집어넣어가지고 되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나는 그런 게 다 이제 실력이니까 알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하는 거 있다. 급수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게 등비급수잖아? 졸라 특이한 거야. 알겠지? 급수 중에 등비급수는 되게 좀 특이한 애거든? 되게 간단한 애야. 그러니까는 문제에서 그냥 급수라 그러는지 등비급수라 그러는지 이런 거 잘 봐야 돼. 알겠죠? 73번부터는 등비급수 얘기하고 있죠?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는 이거 등비수열 갖고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73번에 첫 번째 보자. 리미트 SN이 3으로 가죠? 그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리미트 AN은 0이지만 등비급수기 때문에 우리 10 세울 수 있지. 뭐라고? 1-1-1 R분의 A가 3이다. 됐니? 네. 자 뒤에 것도 세울 수 있는데 식이 좀 다르네요. 맞나? 네. 이상한 식 나와 있으면 무조건 대입하라 그랬지 그치? 네. 자 뒤에 있는 시그마에 1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얼마? 1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A1. 그래, 마이너스 A1. 집중 좀 해라. 알겠나? 네. 잘하, 잘해야지. 그쵸? 대충 그냥 뭐, 지금 봐봐. 지금 문제 풀면서 배우는 게 그냥 해설하고 끝? 이게 아니야. 알죠? 네. 너네랑 나의 차이가 뭐냐?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거기서 뽑아내야 되는 걸 잘 못 뽑아내는 게 너네잖아. 맞죠? 지금 식을 되게 간단한 식이라도 읽어가면서 천천히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가 졸라 중요해서 풀고 그런다기보다는 그런 연습을 지금 수업시간에 하는 거라고. 알겠나? 그러니까는 아 이거 찔 대입하는 거 누가 몰라 이딴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지금 연습해. 알겠니? 별것도 아니잖아. 이럴 때 길러란 말이야. 괜히 나중에 틀리지 말고. 알겠죠? 네. 자, 뒤에 있는 지금 뭐 한 거냐면 앞에 있는 거 보고 바로 1-r분의 a가 3이라고 썼는데 뒤에 있는 걸 보고 첫째 항이 얼마고 분비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안 보인다고 지금 한눈에. 네. 됐나?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가는 거야. 알겠어? 네. 그 뒤에 있는 수열에 1항이 뭐냐? 그거 한 거야. 알겠어? 1항이 뭐야? 마이너스 A 1. 알겠니? 네. 근데 우리가 73번에서 첫째 항을 뭐라고 넣었는데? 그래서 뒤에 있는 놈의 첫째 항은 누구? 그래, 마이너스 A. 됐나? 네. 뭐 하는지 아니 좀? 어? 정신 좀 차리고 집중 좀 해야 돼. 알겠죠? 네. 그냥 시그마 있으니까 1 대입하고 그게 아니잖아.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서 식 만들려는 거 아니야. 맞아? 네. 1 대입하는 게 중요한 과정이야 지금. 알겠니? 네. 대충 거기 있는 거 보고 이상한 식 세우고 우리는 잘 봐. 거기다 1 대입했을 때 예를 들어 마이너스 an이라고 쓸 수 있거든? 인간이니까? 맞죠? 그냥 마이너스 1 뭐 이럴 수도 있어. 사람이잖아. 그딴 실수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 맞니? 네. 이 너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한 다음에 이상함을 느끼겠지, 그치? 그럼 다시 보고 아 이러고 다시 풀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이니까. 맞지? 근데 그딴 시간 줄이자고. 그런 실수를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알겠니? 네. 너네 스스로 풀 때, 너네 시험 볼 때, 너네 공부할 땐 그러지 말라고. 근데 지금 그냥 가만히 아이씨 누가 못 대입해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때 가서 똑같은 실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소중하게 생각해. 알겠니? 예. 수학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 빨리빨리 당연히 하는 게 실력인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마하게 어마어마 어려운 거를 빨리 풀어내는 능력은 앞으로 길러가는 거고 당연한 거를 보고 그냥 어 이건 족도 아니네 이러고 푸는 게 잘하는 거야. 알겠죠? 어쨌든 첫째 항이 뭐라고? 그래 마이너스 A라고. 알겠나? 네. 자 그 다음에 2항 누구야? A, A 2네. 네. 맞죠? 네. 그 다음은 마이너스 A 3이야. 근데 앞에 있는 수열은 A 1, A 2, A 3이거든. 네. 그럼 걔네들이 공비는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 뒤에 있는 거 공비 얼마? 마이너스. 그래 첫째 항은 마이너스 A 공비는 마이너스 R 이게 다르네. 그래가지고 두 개씩 세우면 A 뭐냐 A랑 R에 대한 식 두 개 나오니까 AR 둘 다 구할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A, EN 밑줄. 조심해라.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제곱 아니야. 첫째 항 누구야? A, E죠? 네. 이런 거 신경 똑바로 써야 돼. 그러니까 첫째 항은 AR인 거지, 그치? 네. 그 다음에 공비는 R제곱 맞죠? 네. 이해되나? 네. 자, AR 구하면 밑에 있는 거 구할 수 있는데 간단한 문제지만 사실 실수할 수 있는 게 지금 많이 들어있는 문제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알겠나? 네. 그래. 그 다음 74가 갑시다. 등비급수가 수렴하라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등비급수가 수렴한데 첫째 항이 0이거나 이거 조심해야 된다. 첫째 항이 0인 거 되게 의외로 잘 나오죠? 그걸 만족시키는 X값들의 합 구해라 X값들의 개수 구해라 할 때 요거 하나 꼭 포함돼. 알겠니? 요거 까먹지 마. 그 다음에 이거랑 또는 누구 있어? 공비가 마일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요거죠? 맞니?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 합은 얼마?
1-r분의 a 됐니?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다라는 거 다 연결돼 있어야 돼. 알겠죠? 아 저게 그거구나가 아니야. 알겠니? 네. 보자. 자 급수를 봤는데 뒤에 있는 게 일반항이야 그치? 네, n으로 싹 다 묶이네요. 맞나? 네. 자 그럼 뒤에 있는 거 묶어보자. 걔를 an이라 치면 an은 n승으로 싹 묶을게. 분모 얼마? n승으로 싹 묶을게. 분모 분자를 다. 분모 얼마? 81. 분자 얼마? 마이너스 2에 a승 플러스 100. 이거에 전체 n승인 거지. 난 이걸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같다. 그래서 이건 안 할 거야. 알겠니? 네. 이해돼? 네. 첫째 항이 0인 건 이 안에 있어. r이 0인 건 요 안에 있는 거잖아. 이건 언제 따져? 첫째 항과 공비가 다를 때. 근데 모르겠으면 둘 다 따져라 항상. 네. 알겠니? 네.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네. 됐나? 얘를 여기다 띵 넣을 거기 때문에 양변에 81 샥 곱하는 게 낫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81보다는 크고 100까지도 빼자. 그럼 181 되는 거지 그치? 네. 81에서 100 빼면 마이너스 19, 네.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네. 잘 봐. 마이너스를 곱할 수 없는 거 알죠? 네. 왜? A가? 뭔지 몰라서. A가 짝수일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어떻게 곱해? 그치? 네. 근데 잘 봐. 이거 음수죠? 네. 이거 음수지? 네. A는 무슨 수여야만 해? 네. 이해됐나? 네. 그러면 A가 홀수라는 거를 나는 알고 있지? 네. 그러면 무조건 얘는 마이너스네. 네. 그럼 마이너스 없어도 되나? 네. 되죠. 홀수인 게 확실하니까. 네. 맞아. 그럼 마이너스를 싹 없애면 이쪽이 19 되는 거 알지? 그리고 2에 A승이고 181 되는 거 콜? 네. 그리고 A가 지금 홀수라는 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다 찾으면 큰일 납니다. 네. 이게 오랑치. 그래. 일단 A 누구 들어가? 5 들어가지. A가 5승이면은 32니까 그쵸? 네. 근데 이런데서 6승은 큰일 난다고 이렇게 가정한 거니까. 네. 알겠나? A에 2에 7승 되지? 네. 9승 돼야 안 돼? 안 돼요. 9승은 안 되네. 그러니까 A는 요거 둘밖에 없죠? 네. 괜찮니?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한 문제였어. 뒷. 자, 75 별표. 중요한 문제고 좋은 문제. 오케이? 나쁜 사람들 있겠지만 우리 좋은 문제입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이게 좋은 문제야. 오케이? 맞았냐? 상기 떠나냐? 자 일단 첫 번째. 자 앞에 있는 등비급수가 수렴한데 뭘 알려준 거죠? 2분의 r이 2분의 r이 마일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게 앞에서 말한 거야. 됐니? 네. 그게 가정이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지. R이 이런 범위를 가지면 이라고 지금 한 거야. 이러면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결론은 뭐야? 뒤에 있는 것도 수렴한다. 됐니? 예. 그 뒤에 있는 것도 공비가 10분의 이상한 거니까는 그게 똑같이 이런 식을 가지면 되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돼? 또 마찬가지로 10 곱해주면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r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a.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하네. 맞죠? 문제에서 이 명제가 지금 참이라 그러네요. 그쵸? 쌤 어? 마이너스 10 아니에요? 10이야? 10분의 네. n이? 아 미안 소리 됐니? 네. 자 그럼 볼게. 이게 참이래.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일단 명제라고 치자. P이면 Q다가 성립한다면 여기 있는 걸 만족하는 애들을 P의 진리집합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만족하는 애들을 Q의 진리집합이라고 그래. 그리고 P의 그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 사이에는 뭐가 성립해? 배우.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 걔네 둘 갖고는 뭐가 성립하냐고. 피가 Q의 부분 집합이죠, 그렇죠?
맞니? 네. 맞아? 네. 맛이 갔어 다. 이게 P고 이게 Q면 네가 얘 포함되잖아. 네. 정식 용어를 쓰니까 막 헷갈리죠, 그쵸? 고1 때처럼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해야 돼. 알겠지? 지금 이 명제를 P라고 한 거 아니야? 이 조건을 P라고 한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R들이 대문자 P라는 집합 안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거를 우리 P의 진리 집합이라고 하잖아. 뭐 1도 들어가고 0도 들어가고 2분의 1도 들어가고 이런 거네. 그 집합이 하나 있고 이걸 만족하는 R들에 대한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얘가 얘 부분 집합이면 되죠? 네. 그럼 잘 들어. 뭐 하면 돼? 이 부등식을 풀어서 그 부등식에 얘를 품을 수 있는지 따지면 되죠. 그러면 되잖아. 네. 근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누구 때문에? 네. 분명히 얘기했지만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푸는 방식은 몇 가지?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우리가 풀어야 돼. 그걸 풀어야 될 때 그래 두 가지, 왜 두 가지야? 그림 그려서 대수적인 방법과 함수적인 방법 두 개라고. 알겠나? 대수적인 방법의 장점은 뭐야? 그들을 숫자로 보는 거고 그 값을 정확히 구해낼 수 있어. 인수분해 같은 게 그런 방법이죠. 됐나? 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고 그림으로 푸는 게 유리한 문제들이 직접 계산이 정확히 안 될 때야. 네. 돼, 안 돼? 안 되죠. A 때문에 어떻게 해?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 그렇죠? 네. 이해됐니? 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무슨 방법으로 푼다? 함수적인 방법. 쌤이 강조하는 건 있잖아. 이 문제를 함수로 풀어가 아니야. 방정식과 부등식을 너네가 풀 때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중학교 때나 고1 때까지는 무조건 대수로만 풀잖아. 너네 수원에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단어는 기억하죠? 2차 방정식 배우고 복소수 배우고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 배우고 그 다음 단원이 뭔지 아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야. 뭔 뜻인지 알아? 방정식이랑 함수가 되게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잖아. 맞지? 그래서 방정식을 풀 때 함수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함수를 풀 때 방정식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거라는 걸 거기서 알려주는 거야. 그게 너네 교육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거든. 원래 그렇게 걔네를 갖다 한 번 더 설명하지 않아. 방정식 배우고 함수 배우고 끝이었거든. 근데 그거를 같이 배워. 왜? 그거에 대한 연계 문제를 수능에 낼 건가 봐. 이 개념을 강조하는 거는 다 근거가 있는 거야. 너네 전까지는 그런 단원이 없었어. 문제를 내긴 냈지만 단원을 만들었다고 너네 때 방정식이랑 함수의 관계를 무조건 내겠다는 소리야. 그리고 그동안 계속 나왔고요. 실제로도 너네 말고 이네 위에 학년에서도. 근데 이제 진짜 내려고 단원을 아예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너네는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풀 때 그런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냥 인수분해에서 답낸다가 아니라 함수적으로 풀지 대수적으로 풀지를 결정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해서 이건 인수분해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뭘로 보는 거야? 함수적으로 풀어야 하는구나 라고 본 거야. 됐어? 됐니? 네. 자, 이런 눈이 생겼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이거를 뭘로 봐? 함수로 보죠. 그럼 내가 밑줄 친 노란 애는 함수의 무슨 값이야? Y값. Y값이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10. 뭐보다 작다? 10. 자, 요거 정확히 해석할 테니까 잘 들어. 자, 요거를 함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는 범위에서. 그치? 여기에서 y는 r제곱, 물론 이거 x로 바꿔서도 상관없죠. 네. y는 r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a의 최소가 뭐보다? 40. 40보다 크고 얘의 최대가 뭐보다? 10보다. 그래, 10보다 어떻다? 그래, 그 뜻이야. 됐니? 무슨 뜻? 얘를 그려서 마이랑 이 사이로 자르면 제일 높은 부분이 있고 제일 낮은 부분이 있죠. 그게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가 되는 거. 콜? 자, 이거를 함수적으로 해석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리고 이런 게 주절주절 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도 돼야 돼. 됐나?
이해하세요. 이건 좀 개념. 예. 문제 풀이 말고 개념 이해해. 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예를 갖고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항상 얘기하지. 뭐 할 수 있어? 그래. 빵을 어디로 블록하고? 아래. 그래서 쟤를 이렇게. 됐니? 네. 근데 축방이 지금 얼마? 아, 예. 그래, 여기가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됐나? 근데 내가 원하는 R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니까? 마 2부터 2까지니까. 그럼 잘 봐. 여기를 마 2라고 하면. 이거 몇 칸? 한 칸. 그러면 2는 3칸이니까 더 가야 되는 거 맞지? 예. 이게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다라는 거잖아. 자, 그 다음 여기 빵푸거 알죠? 이렇게. 콜? 네. 자, 이거 빵푸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N은 여기 안 들어가, 그치? 여기도 안 들어가,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빨갛게 표시된 게 내가 원하는 부분이네. 됐나? 자, 얘, 여기서 제일 큰 값이 지금 보면 요 동그라미보다 살짝 못 미치는 개야. 그럼 잘 봐. 이 y 값이 10이어도 돼, 안 돼? 돼요. 되죠? 그러면 얘보다 조금 작은 애는 당연히 10이 안 되니까. 맞니? 이해돼? 그래서 잘 들어. 2를 대입한 애가 얼마냐면 a 플러스 8이네요. 맞나? 이해돼? 네. 그래서 이렇게 되네. a 플러스 8은 요 점의 y 좌표야. 10보다 작거나 같다야, 작다야? 같다. 개중에 와다. 부등식 풀 때 항상 물어봐. 부모 되냐 안 되냐. 알겠어? 네. 그 다음 이때는 이거 중요하다고 하고 좋은 문제라고 한 건 바로 여기 때문인데 최소 볼게. y1 대입하면 어떻게 돼? a-1이야. 그렇지? 네. 아, 마이너스 10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 얘는 그 값이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면은 이 빨간 건 마이너스 10이 된 거지. 네. 안 되죠. 근데 얘는 돼도 괜찮지. 이런 거 구분해야 돼. 그냥 뭐 부등호 둘 다 안 들어있으니까 둘 다 안 들어있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여기까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문제야.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9보다는 A가 크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거나 같다야. 근데 문제도 되게 이 등호를 중요하게 여긴 증거가 뭐니? 뭘 구하래? 개수 물어보잖아. 그럼 이 등호가 부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갖고 당연히 답이 달라지겠죠. 네. 그럼 보자. 양수 쪽에 1, 2 있지? 네. 그 다음 음수 쪽에 마 1부터 마 8까지 있지? 네. 10개고 가운데 0도 있죠? 네. 11개. 됐나? 네. 이해되죠? 네. 자, 지금 이거 175번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고 좋은 문제야. 알겠니? 너네가 이런 거 다 따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들 하고 이쪽에 안 풀어준 문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풀고 그 다음에 아마 금요일날 여기 다 끝날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거기에 1등도 완성하기 같은 거 해오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공부한다 고생했고 숙제 받아가고 그날까지 잘들 해와라. 알겠니? 네 고생했다. 이제 아직까지 안